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신진서 9단은 2017년에 허재한테 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6연패를 당했습니다. 2019년 한 5월까지요. 그런데 허재 구단한테 6연패째를 당하고 그 직후부터 무려 국내외 프로기사들한테 25연승을 합니다. 그 25연승 중에 절반 정도는 국제대회에서 외국 기사한테 이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사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고레이팅이나 랭킹으로만, 국내 랭킹으로만 따지면 독보적인 1인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원 구단한테만 지고 중국 기사한테는 허재 구단한테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아주 답답해 죽겠죠. 아니, 실력적으로는 최고 기사인 것 같은데 박정원 구단한테도 좋은 바둑을 역전패 당하고 허재 구단한테도 좋은 바둑을 자꾸 역전패 당하면서 실력이나 이런 거로는 랭킹 1위에 충분한 실력인데 자꾸 지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LG배 준결승에서 허재 구단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이바둑인데요. 당시 대국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대국장이에요. 2019년이니까 코로나 이전이라서 이런 대국하는 것은 다 당연히 만나서 뒀습니다. 아, 허재 구단 뭐 자신 있었겠죠. 맨날 이겼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신진서 구단의 실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국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구단이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 기사들이 신진서한테 한번 이기면 중국 내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아주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자, 그랬던 상황이니만큼 이 바둑 만만치 않았던 그런 승부입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신진서 구단이 왼손으로 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의 흑백의 위치상 반전시킨 거고요. 신진서 구단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바둑 같이 보시죠. 이 바둑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붙임수 이런 것도 다 정석이에요. 여기 이 단수를 쳤을 때이 오른쪽으로 나가서 끊는 이 정석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치면은 지금은 별로 흑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좋기 때문에 수순도 이렇게 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되거든요. 이 좌변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흑이 취할 바가 아니에요. 자, 있고 이런 수가 허재 구단의 실력을 보여주는 좋은 수입니다. 네, 상변의 세력과 요 적당한 거리감. 그래서 초반은 아, 역시 100번의 커제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치고, 단수 치고 나온 수가 그럴듯해서 여기까진 또 흑이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흑도 괜찮다 싶었는데, 이 좌상기 싸움, 여기에서 이제 흑이 좋아질 찬스가 뭐냐면, 이 우상기 정석 끝나고, 여기 저쪽 호구 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항상 저는 이거 무조건, 아, 이거는 뒤도멀지 말고 무조건 단수 치세요.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 얘기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초일류 기사는 경우에 따라서 이 귀를 안 받고 변이 더클 때가 있거든요. 여기 철벽에 매미처럼 붙어 있는 이 백두점을 공격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한칸 띄어서 공격하는 게더 좋았습니다. 저 치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요 백대마 못 살았잖아요. 요게 꼭 백이 득도 아닌 게 여기 젖힌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제 흑이 좋은 겁니다. 실전은 단수 쳐서 이제 백이 넘어가는 모양이 됐잖아요. 이때도 여기를 따든지 빠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류하고 두다가 나중에 이렇게 호구 치고 넘겨줬잖아요. 요렇게 되면서는 백이 살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리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 약한집 정도? 한집 정도. 그러니까 뭐 승부와는 아주 멀었죠. 자, 여기까지 뒀을 때 이런 수들. 조금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해놓고 최대한 실리를 벌어놓고
여기 푹 들어갑니다. 이바둑이 여기 들어간 장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좀 깊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원래 모호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대하는 건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도망가겠다는 건데, 허재 구단이 이렇게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쉬어왔습니다. 근데 허재 구단도 요소는 좀 심했어요. 요 정도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요 정도 뒀으면 이게 폭이 좋아서 이렇게 좋죠? 적당한 간격이기 때문에 배기에 굉장히 좀 유리했을 거고, 그 신진서 구단이 좀 수습하는 데좀 힘들었을 겁니다. 요거 하나 젖힌 건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될지가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진서 구단도 그냥 움직이는 건 힘들다고 보고 요 정도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했거든요. 원래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젖히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삭감 올때 이쪽을 두는 거,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이걸로 백이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검토실이나 우리나라 많은 프로기사들, 바둑TV, K바둑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번더 씌워서 다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왔을 때 인공지능의 수로 한번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살수 있는 건가? 하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거 젖히고 늘고 몇번 밀어요. 요거는 다 백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 젖힘을 당하면 크게 모양이 탄력이 붙어서 너무 쉽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집어서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해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다음에 여기 붙이고 이렇게 어쨌든 살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백돌도 조금 그 연결이 취약하고 못 살았다는 점이 있어서 백이 이렇게 붙이고 그 백도 이제 살자고 하는 건데 이때 여기를 붙이면 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여기를 끊자고 했을 때 백이 귀의살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흑도 간신히 살아는 갑니다. 근데 이게 그 영화 아시죠? 살려는 드릴게. 딱 살아만 간 거예요. 흑이 살아만 갔지 우하게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중앙 쪽에 백 세력이 튼튼해져서 상변의 흑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원래 흑은 여기 좌변도 다 넘겨주고 그러면서 여기 세력을 쌓은 건데 백이 여기 철벽을 쌓았잖아요. 여기 왼쪽은 하변은 뚫렸지만 왼쪽의 하변 백집은 지켰고 우악이 흑집 다 부수면서 오히려 백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빠졌다면 백의 승률이 한 42%, 집으로는 1.2집 정도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전은 어떻게 흘러갔냐? 이렇게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한 건 여기까지 비슷한데 요걸 밀었을 때 사실은 요 흙도 이쪽을 먼저 밀고 뒀어야 되는데 신진서 구단이 실수해서 아래쪽을 밀었거든요. 요때 요거 막지 말고 먼저 하나 들여다봤어야 돼요. 요렇게 살자고 연결하는 거는 이걸 뚫려서 이 귀의 손해가 더 큽니다.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 귀의 흑실리 손해가 아까보다 더 큽니다. 이건 흙 연결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안 좋고요.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받아놓고 이걸 뚫리는 거라면 이거는 흙이 위험해요. 여기 돌이 있는 만큼 아까처럼 건너붙이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없으면 이걸 두고 이렇게 실전처럼 만약에 이렇게로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 건너붙여서 끊어서 이두 점을 고립시키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실전은 여기를 두고 밀어올 때 뒤늦게 여기를 뒀는데 이제는 안 받아줘요. 단수치고 이렇게 뒀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라도 안 받아주는 거 맞는데 백은 이걸 찔러야 됩니다. 이거 빵 따내고 여기 뚫리는 거는 이거는 백이 훨씬 좋아요. 조금 백 크게 이쪽에서 좋은 건 맞는데 우변은 아까와 비교도 안 되게 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최소한 해놓고선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거는 좀 흙이 많이 좀 불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는 그거를 못하고요. 단수를 치니까, 어유 중앙빵 따는 크지. 그리고 허재가 다 받아 여기까지. 그래놓고 흑이 여기를 먼저 지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막은 수가 결정적인 실착입니다. 요 막은 수 때문에 바둑이 역전이 돼요. 중앙 어디를 둬서 여기 공격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를 지키든 여기를 어딜 둬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요 막은 수는 좌변에 우하기에도 여기가 있지 않고 삼삼으로 뒀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뒀을까? 두고두고 의문이 나는 장면이고, 허재 구단이 이 바둑을 생각하면서 가장 땅을 칠 아쉬워할 장면이 바로 이 막은 수입니다. 실전은 다음에 이제 흑이 하나 더 밀어놓고 중앙을 주면서 흑이 우세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한칸더 오른쪽이 좋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우세한 건 우세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가 정수라고 하냐? 이렇게 건들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기들 약점을 좀 해결하고. 왜냐면 이 백대마가 자세히 보시면 흙이 튼튼해지면 못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놓고 지킬 때 두면 아직 백이 불리해도 조금은 긴 승부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백이 60% 흙이 40%도 긴 승부라고 그랬잖아요. 한집 불리한 거니까. 이게 그 정도도 안 돼요. 요거는 한 55대 45? 그 정도밖에 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길게 둘수 있는 그런 바둑인 거죠. 실전은 여기까지 푹 들어와요. 이게 이제 커제 구단이 주특기 중에 하나죠. 푹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약간 흥분시킬 정도로 푹 들어와서 잡아봐라 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기사들이 이걸 못 잡아요. 이걸 못 잡는 게 문제이긴 한데, 못 잡아도 공격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이도를 잡아야지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수들 바둑은 더더군다나 잡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지서 구단이 정말 잘 둡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보기에 조금 미흡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점짜리 블루 스팟을 못 두고 90몇 점짜리 옐로우 스팟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불리하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불리해지지 않아요. 자, 우상기 저처 이은 수도 좋고요. 백도 여길 칠 찬스가 없어요. 지금 이거 쳤다가 중앙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서 잡으러 가는 수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위험하잖아요. 항상 커제 구단의 대마를 생으로 잡으러 가다가 역습을 당해서 반격을 당해서 역전패를 당했던 신진서 구단이 그 전처를 안 밟으려고 일단 실리로 큰 곳을 차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현명했던 작전이죠. 자, 여기 젖히고 우상기는 거의 잡았죠.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잡았습니다. 붙여갖고 여기서 응수를 하는데 여기 끄는 수가 대단한 강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잘 처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끄는 것보다는 한칸 뛰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랬으면은 좀더 알기 쉽게 승리를 갖다가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수 안 치고 끊는 게, 한칸 뛰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큰 상관없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끊었더니 단수 치고 여기 메어 왔을 때, 좋죠? 요것도 그냥 빈상각이 조금 더 좋았다는데, 뭐 어쨌거나 뭐 여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백이 찔러 왔을 때한칸뛴 수, 지금도 좋은 수고요. 이렇게 이으면서 요쪽 백대만 살려주지만 중앙에 네, 요석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백은 여기를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약점이 많아서 지금 이런 수들은 요 아래쪽 흑돌 6점이라도 잡겠다라고 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신지서 구단이 중앙을 확보하면서 요도를 잡았잖아요. 요도를 잡으면서 이제 확실히 유리해진 거죠. 다만 이제 마지막 패착이 지금 여기 뚫고 나간 수인데, 여기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그냥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예,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뒀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다르게 뒀다면, 이 우상기를 뭐 여기를 잇는다든가 하면서 뒀다면, 조금 더긴 승부, 승률이 커제 구단이 거의 30%까지는 될수 있었던 그런 승부였어요. 실전은 너무 알기 쉽게, 요 조금 나면서, 이렇게 돼서 요돌은 살아왔는데
예, 이쪽 돌이요. 이제 반이라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여기 잡았고, 여기가 살아오면 이쪽은 죽어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게 커제구단의 생각이었는데, 이쪽 잡힌 게 생각보다 커요. 확실히 잡으면서 신진서 구단이 예,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승리 확정이에요. 왜냐면 이 상변이 특집으로 굉장히 커요. 이 백돌이 살아왔다는 거 외에는 이 돌이 잡혀서는 승이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백도 여기 잡았지만 요 집과 이 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여기 깨로 좀 왔지만 신진서 구단이 이제 안전 운행으로 확실한 승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돼서 백도 여기 좀 깼습니다. 나름. 그러나 여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이득을 보고 이득을 많이 봤죠. 보면서 여기 우하기까지 지켜서 백승이 확 흑승이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여기는 못하고 여기 하나 끊어 먹었는데 잡으니까 다 끝내 여기 패싸움도 안 하잖아요. 이겼다란 얘기입니다. 패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겼다란 얘기예요. 이겼으니까 패싸움을 안 하지 괜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잡으면서 흑의 승리를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커제 구단한테 하도 역전패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참은 거죠. 이수도 다 뒤로 후퇴하면서 이 장면에서 이제 커제구단이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고 돌을 걷었는데 이때의 차이는 무려 흑이 덤다 주고들 7집이나 우세합니다. 많이 이긴 거죠. 신진서 구단이 과연 만 20세 생일 전에 세계대회 우승을 할수 있을까? 라는 게 바둑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2000년 3월 17일생인데 앞에 천부배 바이링배에서 다그 천야호의 커제한테 지면서 세계대회 우승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 LG배가 신진서 구단이 20세 전에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였는데 준결승에서 커제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는데 상대는 신진서 구단의 천 당시는 신진서 구단의 천적이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뭐 10여 10몇 연패를 막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 바둑이 신진서 구단의 만 20세 생일 한달 전인 2020년 2월에 열립니다. 제24회 LG배 결승 3번기 결승 1구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입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다 세계 최강자 누구냐? 그럼 다 신진서 구단을 꼽죠. 뭐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무렵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조금 상황이 애매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1위의 자리를 놓고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계속 순서가 바뀌고 있었고요. 고레이팅지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이미 2018년 한 여름 한 7월 정도부터는 계속 세계 랭킹 1위예요. 그 뒤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고레이팅지에서는. 그런데 이 무관의 제왕이라고 신진서 구단이 2020년 2월 10일 이 LG배 전까지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센건 누구나 인정. 굉장히 승률도 좋고 뭐 그런데 세계대회 우승을 못하니까 이게 세계 1위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상황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진서 구단이 이 무렵까지만 해도 다른 선수들은 다 압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1위라고 할수 있는 박정환 구단하고 중국의 1위라고 할수 있는 커제 구단한테 승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당시 이바둑 두기 전까지 박정환 구단한테 4승 15패였고요. 특히 그 15패, 요바둑 두기 전까지 9연패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승 5패로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그 뒤로 내리 9연패를 당하면서 쭉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도 실력은 신진서가 센거뭐 인정. 그렇다고 하겠는데 과연 박정환 구단한테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결승 1국입니다. 야, 그럼 바둑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에요. 2020년이니까 이미 인공지능이 관련돼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인공지능도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인공지능, 그때 해설했던 내용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칸더
여기에서 한칸 더, 그러니까 바로 두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양등신구단하고 농심배에서 나왔던 2021년, 그때도 나왔던 모양이지만,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면은 요거 받아놓고 이 양걸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모양에서 백이 조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흙이 이렇게 두진 않고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거를 이 박주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 서로 알고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밑으로 붙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보통 두 칸일 때, 돌이 두 개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세 개가 되니까 좀 특이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끊어놓고 여기서 이 들여다본 수도 여기를 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수인데 바로 여기를 들여다보고 한점 잡았죠. 이게 0.12집 승률이 떨어지거나 집으로도 좀 손해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 바둑에서 충분히 취향으로 둘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걸 젖혔더니 바로 껴붙여갖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있는 게 맞아요. 이건 취향이라기보다는 이거 안 있는 건 약간 손해가 많습니다. 여기 있고 나오면 이렇게 두고 여기서 한번더밀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취향이고요. 그다음 이제 귀를 들어가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거로 이게 그냥 정상적인 흐름. 근데 실전은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좌상귀에 뒀는데요. 그러면 백두가 바로 따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그래도 거의 한 집까지는 좀안 될지라도 거의 한 집에 가까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취향보다는 실수 쪽에 가깝지 않나. 물론 그런 거로 승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좌상기 양걸침을 했고요. 백도 이렇게 날일자로 둔 거는 마찬가지 의미로 약간은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붙이고 뻗고 밀고 올라온 수가 이제 이쪽이 강하다 하고 여기 들어가거나 붙이지 않고 밀고 올라간 건데요. 바로 이렇게 젖히고, 되젖히고, 또 이단 젖히고, 이런 거는 이제 기세 싸움이죠. 요런 기세 싸움을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말하는 정수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사람은 기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단수 치고 늘었을 때 백은 원래 이렇게 쌍립을 서야 돼요. 이게 쌍립 쓰는 곳이 급소입니다. 이건 뭐 쌍립이 급소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을 때 여기 끊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승률을 두 개를 비슷하게 봐요. 하여간 어떻게 두던 요 교환을 하고 여기 막고 이렇게 귀를 살아두면 여기 2단 젖히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한칸 뛰면 이도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좌변을 벌릴 때 이렇게 뛰고 있고 이렇게 두는 걸로 백의 승률 67.8% 2.2집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백이 조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흙이 취향을 좀 너무 많이 선보였다. 뭐 이런 거죠. 뭐 대악수를 뒀다. 이렇다기보다는 박주환 구단이 취향이라고 하는 수들이 조금은 실수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막았거든요. 그러면 요 수가 실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박주환 구단이 여기 요 쌍립되는 급소 자리에 두면은 이게 축이 안 됩니다. 이게 축이 되면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돼갖고 축이 안 돼요. 축이 안 되면 단수 치는 게다 악수라서 그냥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있고 이게 빠져서 둘때 여기 이으면 요 자리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다시 다 여태까지 좀 흙이 손해다라고 했던 거다 회복하고 바둑이 5대5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5대5는 아니고 흙의 승률 48.8% 0.1집 불리하다고 하는데 초반에 덤 생각하면 초반에 흙이 그 정도 나쁜 건 그냥 5대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협공하면 이렇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요 잡히지 않아요. 공격도 뭐 심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데 실전은 먹여쳤어요. 이 수는 좀 심각한 실수예요. 앞에 그런 조금 취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수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중에 들여다본다든가 붙인다든가 하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흙의 뒷공배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잊지 못하고 여기를 젖혔는데 이한 점을 못 살린다라는 게 지금 흙의 안 좋은 점입니다. 살리면 되지 않냐? 살리면 더 나빠지니까 못 살리는 거죠. 살리면 여기 뻗어서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살았잖아요. 안에서 요 단수까지 한방 치고 기분 좋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요거 두면 살았죠. 요 교환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지금 백이 어느 정도 좋냐? 거의 반면 승부 가까워요. 원래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다 두는 게 이제 블루스팟이거든요. 그럼 백이 이렇게 나오고 입고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진행이 블루스팟 진행인데 요게 흙의 승률 11%에 5.8집 나빠요. 5.8집도 8집이 5.8집이지만 11% 승률이라는 게좀 충격적이잖아요. 얼마 두지도 않았는데 19대 11이라는 승률이 나온 거잖아요. 이건 좀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그나마 요렇게 뒀을 때 얘기고 실전처럼 이쪽으로 젖히면 100의 승률이 90%가 넘어가고 집 차이는 완전 반면 승부. 반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수가 또 약간의 손해라는 건데, 글쎄, 요수는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쪽으로 둬서 안전하게 두는 것보다, 이쪽으로 둬서 이 백돌과 이 백돌을 갈라서 싸우는 게더 추격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요 정도 진행됐을 때, 박정원 구단 정도 실력이면은, 이게 흙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거든요. 두고 나서 아마 여기 먹여쳐서 두고 나서 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흙이 젖히니까 백이 이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뒀는데 사실은 백도 요두 점을 좀 가볍게 하고 이거 따고 그냥 이쪽 버리만 수습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신진서 구단도 또 취향이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다 살려 나오자고 다 끌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자, 여기 그한칸 쪘을 때도 원래 흙은 요거 둬서 이렇게 쌍립 쓰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근데 왠지 이 백을 쌍립으로 지키게 해주는 게 손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뒀더니 이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이제는 이제 백이 반면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었는데 여기 붙인 수. 요 자리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이게 절대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여찬 온수가 굉장한 악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붙이는 맥점으로 요 백돌이 쉽게 수습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어깨 짚어서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짚은 거는 어쨌든 이 백대마를 공격하는 걸로 뭘 만회하지 못하면 흙이 불리하다. 이렇게 둔 건데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둬서 이쪽을 틀어막자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흙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돌을 봉쇄하는 거는 사실 그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내 돌을 공격하겠다 여기 어깨 짚어 온 거니까 여기를 막고 여기 눌러오면 요거 아예 다 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젖히고 이렇게 해서 이 흙대마도 살 거거든요. 아직 못 살아있었으니까. 그때 여기에 붙여서 좌하기도 안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한칸 뛰어서 이 돌이 이 백을 위협하겠다 하면 모르는 척하고 귀를 이제 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어서 이돌 잡겠다 하면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여기다 두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백의 승률이 94%까지 올라가고 집으로는 반면 한집 정도. 그러니까 7집 반 정도 우세합니다. 많이 우세하죠. 요런 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돌의 활용 가치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돌도 살았고, 이 돌도 살았는데, 뭐하러 살리냐. 그리고 요 돌이 확실히 살아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요 돌만 수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는 앞서 있고, 여기 이미 땄기 때문에. 이런 건데, 실제는 신진서보다 여길 꼬부리고, 젖혀서 이제 싸움이 시작을 합니다. 자, 끊고, 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빈상각 둬야죠. 여기 좀 모양도. 이 백도를 공격하려면 요 자리를 둬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 나오고 여기 뒀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흙이 어떻게 두는 게 정수일까요? 처음에 인공지능은 그냥 여기를 밀라고 해요. 이렇게 두라고. 근데 이게 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카타고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든 어떻게 두든 나중에 백이 이한 방을 치면 요두 점이 못 도망갑니다. 잡혀요. 그 순간에 승률이 그냥 완전히 그게 그냥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였고요. 좀 시간을 아주 많이 주니까 카타고가 흑이 여기다 두는 게 정수였다라고 바뀝니다.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 흑의 승률이 20%까지 회복을 하고요. 4.8집 불리합니다. 이 자리가 급선 거예요. 아까 이제 백이 여기 단수 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면 이 백이 아직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도 이렇게 살아나와야죠. 흑도 움직이고 이제 백도 갈라 나오면 이렇게 씌우고 여기 또 약간 약하니까 여기 두면 이 돌을 또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그럼 여기 막고 아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두고 그럼 이제 백도 또 흑이 점점 보강을 했으니까 백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4.8집 차예요. 4.8집이면 좀 불리하죠. 불리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추격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건데 지금 실전은 어떻게 됐냐면요. 요렇게 뒀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처음에 절애가 추천하는 수는 백보로 여기다 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면 백의 승률 81.6% 한 7집 뭐 이렇게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우세하지 않아요. 요거 이렇게 두면은 흑이 이 자리에 뻗어서 아까랑 비슷해집니다. 다만 4.8집보다 좀더 차이가 벌어진 건 요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 밀어놓고 날일자를 둬야 되는데 요렇게 둬서 4.8집과 7집 그 중간 정도가 아마 실제 차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아까랑 비슷하게 되죠. 그런 건데 실전에서 신진서 5단이 둔 수는 어디냐? 이 단수예요. 근데 이 단수를 딱 보더니 승률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카타고 절에 모두 이 단수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나중에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수를 치어서 어떻게 된 거냐? 이었는데 이한칸 뛰니까 이 석점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여기 한칸 뛰었더니 흑이 민그 뛰는 걸 보고 백이 따라서 여기 밀었거든요. 이걸 보고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더못 둡니다. 이쪽을 두려고 이렇게 나가면 이걸 뚫어서 뚫어버려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다 끊는 게 바깥이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축이 안 돼요. 이쪽은 단수쳐도 이게 나가면 단수고 이쪽으로 단수쳐도 나가면 단수라서 요 다섯 점이 그냥 잡혔습니다. 이 잡히면 모양이 아무리 나쁘고 뭐고 두 수밖에 안 되니까 그냥 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는 못 나오고 그럼 좀 다르게 나오는 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어디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잘안 돼. 이게 단수가 선수라서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 다음에 이거 끊을 때 여기를 두고요. 젖힐 때 여기를 끼우는 게 있어요. 역시 이 럭점은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건 이거로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요두점 잡아도 요쪽 요석이 잡히면 바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요두점 먹고 예를 들어서 여기 끌때 이거 먹고 이렇게 두는 거로는 바둑이 그될수 있을 정도로 흑이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둑이 거의 끝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안 되는 거고요. 다르게도 움직이는 게잘안 돼요. 이렇게 둬도 그냥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도는 게 이게 선수라서 안 돼. 이게 절대 선수거든요. 왜냐면 지금 흑은 이 돌을 잡겠다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라 요걸 단수 치고 이게 어떻게 살아나갈 때 이게 빵 따내버리면 그것도 바둑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정환 구단이 이 수를 보던 요두 수로 이 돌이 요석인 요 석점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둑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는 거죠. 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어떻게 뒀냐? 여길 나와서 여길 끊고 요기를 끊습니다. 이제 이쪽 나오는 거랑 이제 이돌이 나오는 거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진소다 여기 딱 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백이 있는 순간에 이제 확실히 이쪽은 죽었죠. 이 석점이 이제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론 잡혔습니다만 더 깔끔하게 잡혔어요. 아까처럼 뭐 단수 얻어맞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장면에서 백의 승률이 97.7% 18집 좋습니다.
18집이면 반면에도 백이 10집 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 바둑이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 18집은 조금 과장된 거고, 한 13집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18집 좋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박정환 구단이 승부수를 뭔가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서 점점 승률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흙이 둘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쪽으로 쭉 나올 때, 이 돌은 지금 못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젖히지를 못하잖아요. 젖히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절묘한 모양인데, 이렇게 돼갖고, 축이에요. 그게 젖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이니까. 돌돌이로 축이에요. 그러면 이거 젖히지 못한다면, 여기는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 밀어놓고, 여기 밀고 들어가면 요게 두 수고 세 수니까 흙돌이 먼저 잡히니까 나오는 수가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지금 이 흙은 이 백대마를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백대마가 공격 대상이 아니라 이 흙대마가 더 약해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었죠. 지금 이 있는 순간에 인공지능이 이쪽에서의 싸움은 흑벌의 여기를 보강하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강하는 게 정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귀도 이렇게 살때 여기 두고 이거 들여다보면 건너붙여서 이거 찔러놓고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순간에 이 흑돌 6점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단수 치든 이렇게 단수 치든 터져 나오면은 뒤가 또 박살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장면에서 요거 없죠. 예, 진행되지 않고 여기 딱 이었을 때 인공지능이 100의 승률 99.1, 99%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집 우세하다. 처음에 카타고가 그렇게 얘기해서, 와, 21집 우세면 그냥 끝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 해서 이 흑돌을 임시로 대충 수습했다. 사실은 수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굉장하게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백이 이런 쪽 어디를 두면은 그좀 수습이 잘안 돼요. 근데 어쨌든 대충 불리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터트리러 가는 거죠. 이 승부수 첫 번째는 여기 이은 거예요. 잡힌다 그러지 않았지 않았냐? 원래는 여기에서 요렇게 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의 승률이 제일 좋은 거고요. 이쪽에 흙이 이만큼 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흙이 안 잡혀요. 아까는 이쪽이 돌이 이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잡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다 느는 게왜 좋은 거냐? 요렇게 두고 요 젖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놔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 요건 세수, 요건 네수죠.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를 밉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한방 가서 이 흑대마를 전체를 공격하면 이 흑대마가 어마어마 시달려야 돼요. 여기 하나 밀어놓은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 두고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때 요거 하나 단수 쳐놓고 그리고 여기를 밀어오면, 지금 백은 이쪽을 봉쇄하는 거, 이쪽을 봉쇄하는 거, 이쪽을 봉쇄하는 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아예 그냥 여기를 하나 메우는 게 정수인데, 그러면 백은 여기를 밀어요. 요게 어느 정도 차이냐? 요게 백이 한 12집 정도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쌍방 블루스판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집 정도 불리했던 거지, 아까 21집까지는 인공지능이 오바였다. 12집 정도 차이. 그런데 승률은 흑이 2.5%밖에 안 됩니다. 12집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 반면으로 백이 한 6집 유리하다. 뭐 이런 거라서, 이렇게 뒀으면 조금 더그 백이 좋았을 텐데, 실전은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를
두는 게안 된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따냈어요. 일단 깔끔하죠. 일단 빵 따내서 돌을 드러내놓는 게 바둑은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따냈고, 흙이 이 돌을 움직이면서 이쪽에서 싸움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 돌과 요 돌. 대충 연결은 되었지만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신진서 5단이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끊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도도 이렇게 두면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두니까. 이쪽 주고 요 두 점 먹어도 괜찮거든요. 이런 데 두면 이렇게 젖혀서. 이거 잡으면 이거 한 방 치고 이쪽은 주고 뭐 살았잖아요. 선수로 살고 수습하면 이것도 백이 또 많이 좋으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힌 건데 사실은 이 수가 약간 만착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 그거보다 좀 좋고 확실하게 바둑을 두려면 유리할 때는 돌을 좀 버려라. 어떻게? 요렇게 두라는 거죠. 요렇게 두면 이루 둬서 요걸 먹었을 거다. 이제 이건 잡혔습니다. 자, 잡히면 내버려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어디를 공격을 하면 좋다. 이건 여기를 반격을 하는데 이쪽 뛰고 여기 둬서 공격할 때 여기를 하나 밀어요. 그러면 이쪽 요 흙돌 아까는 이 돌을 잡아 있었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백이세력 굉장히 좋죠. 그럼 여기를 밀어 올 텐데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해 오면 요 돌이 놓이는 순간에는 이쪽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로 백의 승률 92%. 한 9집 반 정도 좋습니다. 9집 반도 많이 좋잖아요. 그런데 실전은 그렇게 못 두고 여기를 두는 바람에 흙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이가 또 확 줄어요. 이제는 많이 줄어서 자 이렇게 두고요. 들여다보고 한 점 먹고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요거 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요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길 나와서 이걸 끊는 거는 이거 한방 얻어맞는 순간 이 백대마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흙이 완전 김새는 거라서 이런 거 나와 끊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빠지니까 여기 있고 여기를 집어서 이 백대마가 못 살았죠. 근데 이 백대마가 못 살았는데도 지금 백이 좋은 이유는 이 돌 뭐 약간 노코따기 같은 거 시킬 수 있고 이 흑대마도 못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찝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 더 좋다. 이쪽을 확실하게 그 살아놓고 요 흑돌은 공격하오면 이렇게 공격해 오면 수를 늘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수를 늘려 놓으면 수상전에서 이 백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요 돌도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 돌을 수습하면 지금 흑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공격은 안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하라고 되는데 이 공격을 잘 수습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이제 승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냐. 4.9집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4.9집이나 차이 나는데도 흑의 승률이 31%나 돼요. 바둑이 어렵다는 얘기죠. 변화가 많으면 집 차이의 그거에 비해서 승률이 제법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만 한 거예요. 승률이 31%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바둑에서 그냥 5대5라고도 흔히 프로기사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승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뭔가 여기서 수습이 잘못된 거죠. 버릴 돌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실전은 그건 아니고 요걸 집어서 요렇게 교환되고 이렇게 사는데 요게 별로 흙이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 6집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죠. 6집 정도 차이 났고 요 수를 두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있고 이렇게 씌웠는데 요거를 붙여놓고요. 늘고 찌르고 요거 끊었는데 이 끊은 수로 이제 실전은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은 수가 이제 대완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이 이 흑돌의 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백돌이 잡혀요. 유가무가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이 언제든지 흙도 집을 내려고 하면 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급하다 싶으면 흙은 빅을 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집 내고 하면 이게 백이 몇 수가 안 돼서 백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백은 여기에서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2도를 성공을 해서 그 흑이 여기를 좀 수습을 하고 있다가 백이 수습을 한 동안 백이 이쪽에 세력이 나와서 이쪽을 잡는다든가 하는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도 그렇게 두면 바둑이 위험하고 지금 여기 안 건드리고 여기 끊었는데 여기를 두면은 흑은 요걸 두고요. 이렇게 둬서 이쪽을 취하는 게 정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냥 바로 잡힌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젖혀 나오는 게 있으니까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의 요돌과 요돌의 그 백이 잡히는 모양이긴 해요. 잡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이돌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돌 거꾸로 이쪽에 있는 흑돌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이 6집 좋은 겁니다. 흑은 이만큼 잡고 백은 이만큼을 잡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인공지능은 설명해 주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큰게다 죽었다. 이게 믿기지 않죠. 이거 다 잡았다. 이것도 안 믿기죠. 그래서 이렇게 못 둡니다. 그리고 실전은 여기서 받아주니까 흑이 이거 밀고 또한칸 뛰니까 안 끊어지려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길 젖혀 나오니까 이게 끊는 게안 돼요. 당장 여기 밀어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와서 이렇게 툭구름이 석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돌이 그냥 죽으면 아까는 흑이 뭐 집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잡았는데 흑이 집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이 수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둑이 역전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공지능이 말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요거 빈상 가로둔 게큰 실수였다. 우변을 성공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여기를 빠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름 이쪽에 대해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면서 차이가 또확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일단 요렇게 둬서 요한 점을 제압을 해놓고 이제 이쪽에 대한 공격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6점, 이 6점도 잡히면 안 되거든요. 한칸 뛰고 이렇게 둬서 지금 이 백도 사실 좀덜 살았어요. 지금 못 살아있는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오면 이렇게 두면 들여다보고 요걸 하고 이걸 하고 귀를 막아요. 그럼 이렇게 둬서 이 흑대마가 하는 건데, 이 흑대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쭉 공격이 있지만, 여기 찔러갖고 패 같은 모양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흥정을 하면서 이제 싸우는 바둑이 되는 건데, 요게 거의 5대5의 승부입니다. 집은 흑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어려워서 인공지능이 거의 5대5의 승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5의 승부라고 하는 이렇게 두는 거를 안 두고, 심지어 사단이 실전에 여길 뒀잖아요. 그 순간에 확 흑쪽으로 승부가 기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끊었는데 요걸 끊지 말고 끊기 전에 이걸 하나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그 이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요쪽 관계가 있어서. 그럼 요거 하나 끊어놔요. 여기 찌르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요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요걸 하나 선수하고요. 이렇게 둬서 이 흙을 살려옵니다. 지금 요걸 왜 해놓은 거냐면 여기를 끊지 못하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한쪽만 나와서 이 흙대마가 반만 살아나오면 이건 다 잡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건너붙이고 받고 여기를 빠질 때 이렇게 늘어서 이 흙대마를 살리고 이 백대마를 공격하는데 백도 여기를 한칸 뛰어서 수를 늘려놓으면 이 흑대마하고 싸울 준비는 되긴 됐죠. 근데 지금은 이 백대마가 너무 약해서 백이 흑을 공격한다기보단 흑이 백을 공격하는 느낌이죠.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흑이 한 11집 우세합니다. 어마어마 거의 끝이라고 할수 있죠. 11집이니까 여기 들여다봤으면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걸 아니고 여기를 먼저 끊었고요. 그래서 여길 뒀는데 사실 이수도 좀 실수예요. 지금은 이쪽 좀 약한 거 있지만 이 자리를 보강을 해놔야 돼요.
백은 요쪽이 보강이 돼 있어야 이흑대마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격하지 못하게. 그럼 여기를 보강하면 흑대마 요것도 잡히면 안 된다 그랬죠. 흑은 이거 잡히면 안 돼요. 그럼 여기를 한 칸 뛰는데 이렇게 서로 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여기를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공격하자고. 그러면 백은 여기다 둬서 이거 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쪽도 거의 다 잡힐 확률이 높잖아요. 백이 손 빼면. 그럼 이거 다 잡으러 가자고 하고 흑은 이제 이거 두고 한번 수습하는 거로 승부를 보는 건데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다시 이것도 거의 5대5 승부예요. 사활바둑이 되는 거죠. 사활바둑. 근데 이거 할까요? 죽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못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활에 걸린 거는 금방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둬야지 백도 좀 승률이 있어서 5대5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지키니까 요거 뒤늦게 들여다봤지만 요수와 교환이 되니까 흑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 요걸 뻗어 놓으니까 요쪽은 이제 확실하게 다 죽었어요. 이 백은 이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뻗으니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수상전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터무니도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둔 수는 안 둬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두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나올 수 있나요?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수상전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오른쪽에서 싸웠으면 요거는 지금 이게 수가 좀 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잡을 수는 있고요. 이 백대마도 지금 걸려 있어서 이렇게는 백이 못 둬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거냐? 이걸 꼬부리면 일단 여기 두고 끊고 건너붙이면 빠져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 뛰고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흑은 이 위쪽은 버리고 요거만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이쪽 어디를 두고. 왜냐면 아니면 백이 그 두 개를 다 살리겠다. 얘도 살리고 얘도 살리겠다. 그건 좀 욕심이라 좀 힘든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의 승률이 한 71%에 6집 정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실전은 여기를 뒀어요. 자, 여기서 백도 흑이 잘못 뒀으니까 기회가 왔죠. 그럼 아까 어디를 둬야지 백이 좋아진다 그랬죠? 백이 이렇게 둬서 요 도를 연결하면 이 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 어디 두면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둘 때 이거를 보강하고 있으면은 이쪽 어디 두는 순간 이 돌이 죽죠. 이 돌도 잡히면 흑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돌 잡히는 순간 흑이 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두고 버텨야 되는데 이 수의 의미는 이 돌이 살아면서 얘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두고 뛸 때 여기를 끊고 요거에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건너붙이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제 이쪽 거 이제 바꿔치기 모양 같은 게 되는 건데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인공지능은 이 싸움은 백이 조금 좋다. 정답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백이 57%의 확률로 싸움에서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게 인공지능 얘기예요. 인공지능도 완벽한 바둑의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둑의 신에 가깝지만 이렇게 초대형 대마들이 여러 개가 싸울 때는 정확한 결론을 못 내요. 시간을 많이 줘도 못 냅니다. 그래서 대략 백이 여기를 뒀으면 조금은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게 요 백이의 자리인데 그거를 못 두고 실전은 여기를 뒀거든요. 그 순간 여기 붙인 수가 이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요 수가 아주 박정환 구단이 보아둔 묘착인데요. 여기서라도 백이 지금은 이렇게 둬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두고 늘 때 젖히고 뚫으면 이렇게 둬서 이 백대마 공격을 하면서 흑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싸우는 건데 이거는 이미 흑이 좀 좋은 싸움입니다.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에요. 요거는 흑이 한 61% 정도 승률. 그리고 집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흑이 한 5집 정도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백이를 신진서보다는 둘 생각이 없어요. 아까부터 이쪽을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즉 여기를 뒀을 때이 흑대마 전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북이사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를 밀고 나가서 이렇게 끊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누가 보기에도 백이 좀 무리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지금 이 흑대마를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이으니까 요두점 살려야죠. 근데 이거 붙여놓고선 살리겠다고 둔 건데 요소를 안 받고 여기 이어버리니까 여길 젖혔는데 요거 해놓고요. 여기 붙인 수도 좀 괜찮은 수고요. 둘때 요렇게 도고 찌르니까 결국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붙이면 이 돌과 이 중앙 흑돌과의 수상전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이 돌을 죄어붙이면서 흑돌이 조금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전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더니 요 하나 젖혀놓은 걸로 단패예요. 이게 빠지고 이렇게 돼서 단패가 됐습니다. 자, 패를 땄어요. 그리고 여기 패감. 이거는 조금 손해지만 뭐 받아야죠. 여기 끊기면은 요 돌이 죽는 순간에 아까 잡혔던 이 돌이 살아가면서 이 돌도 살고 요거만 잡혔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패를 따니까 여길 젖혔거든요. 조금 작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먹으면 이긴다 라고 계산이 쓴 거고 사실 그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치중해서 흑이 이제 집이 이만큼입니다. 이걸 다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봐도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의 승률이 98%에 16집 좋다고 나옵니다. 반면 23집 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신진서 구단이 또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신진서와 박정환의 바둑이라는 걸 아니라고 봐도 굉장히 재밌는 바둑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너무 초대형 대마들, 대마가 몇 개짜리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결론은 사실 잘못 내요. 여기까지 와서 이수는 뭐냐? 지금 이 흑대마를 다 잡겠다. 뒤늦게, 뒤늦게. 근데 이게 원래 여기까지 이제 3선, 2선, 1선까지 돌들이 놓이다 보니까 잘안 잡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신진서 구단은 이걸 공격해서 뭐 하다못해 뭐 패라도 낸다든가 뭐 이래갖고 득을 얻지 못하면 이게 다 죽었으니까 바둑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공격에 나서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둔 수들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빠지니까 여기 한집 있죠. 그래서 이쪽에 한 집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살았다. 살았다라고 박정환 구단이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이게 냉정한 의미로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냉정하게 보면 살아있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뒤에 나오는데 이쪽에서 패가 납니다. 이 흑대마의 사활이 패예요. 근데 이쪽에 패가 있죠. 그래서 양패로 살아있는 거예요. 즉두집 나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연결과 이쪽에서 한집 나는 거를 맛보기로 양패로 살아있어요. 그걸 신진서 구단은 보고 있었고 박정환 구단은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게이 바둑의 승패를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 늘고 젖히고 이렇게 패를 땄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요 패를 왜딴 거죠? 요게 사실은 약간 미끼를 던진 것 같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꼼수고 좋게 표현하면은 커다란 그 계획과 설계를 담긴 신진서 구단의 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기는 수는 뭐냐? 여기다 둬서 살리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이제 확실히 살았거든요. 이 대마를 가위수에서 살리고 나면 이쪽이 문제가 안 돼요. 여기다 둬도 이쪽은 패가 되죠. 여기다 둬도 요거 따내면 요거 받아주면 여기다 둬서 이게 패가 됩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건 단수로 살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딴다, 이렇게 둬요. 그럼 이렇게 메우면 여길 따고, 예를 들어서 횟감을 어디 쓰고 흑이 받았다 치고 듯이 따봐야 이쪽이랑 이쪽이랑 관계가 양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양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패라서 이 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패라고 그랬냐? 여기 아까 요 땄을 때 요게 패예요. 요 패인 거죠. 요 패. 요 패를 그 흑이 이렇게 땄을 때 백이 예를 들어 핏감을 쓰고 이걸 다시 따내면은 흑은
안에서 그냥 사는 수는 없다. 요돌이 이렇게 따져 있으면 그냥 사는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 패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를 따내면 백은 팻감으로 이런 거 쓰고 받을 때딸거 아니에요? 그럼 흑도 여기를 팻감을 쓰면서 버티면 돼요. 이거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살았기 때문에 여기 다 잡았잖아요. 이쪽에 조금 몇집 손해보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대마만 살면 이겼어요. 그리고 요게 팻감 받아야 되고 다시 따나요. 그럼 팻감 이런 거 써내면 받고 팻감으로 그냥 이런 거 늘고, 만약에 이게 또패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를 어떻게 해서 잡으러 온다 하면 죽이고 이쪽을 팻감으로 좀 득을 봐도 그래도 흑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렇게 뒀으면 흑의 승률이 99.5%에 16집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딴 수가 그 이쪽에 대마에 패가 걸리는 수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쪽을 패로 하고 이 대마를 살리면 흑이 이겨 있는 건데, 박정원 부단은 그걸 못 보고 이쪽이 이제 패가 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우하기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대마가 패가 걸리는 거니까 패싸움을 바로 걸면 좋지만 패감이 큰 패가 날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흑은 살지 않은 패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진서 부단이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수를 둬요. 여기를 막아요. 받았더니 여기를 붙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수잖아요. 이거 뭐 되겠습니까? 지금 패싸움도 아닌데 여기 왜 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대마를 잡자는 팻감을 만들기 위해서 두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흑이 진짜 잘 둬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둘때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두고 여기를 이어요. 그럼 확실로 차단할 때 하나 젖히고요. 막을 때 요거 하나 찔러놔요. 그리고 끊어서 여기가 패예요. 요렇게. 요렇게 패싸움인데 여기서는 팻감을 아주 잘 써야 되겠죠. 근데 흑이 자체 팻감이 몇 개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 죽고 팻감으로 요거를 그 하다가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팻감이죠. 받고 따고 요게 팻감이거든요. 요렇게 되고 받고 백이 이런 거 쓰는 거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흑이. 흑이 이거 따내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돼도 요쪽만 살고 요거 죽는 거로는 흑이 이겨요. 지금 흑이 이거 다 잡았잖아요. 요거 조금 죽는 거로는 백이 못 이깁니다. 왜냐면 또 귀도 다치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따내서 귀를 백이 살고 있는 동안에 흑이 선수 끝내기를 하면 흑이 이깁니다. 요거 잡은 거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패싸움이 되는 순간에 어지럽긴 하지만 흑일로 맞고 패싸움을 했으면 흑이 그래도 이길 확률이 한 53%, 한집 정도 우세하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해요. 근데 이 패싸움, 지금 그 박정환 구단은 살짝 못 봤어요. 근데 이 수를 보고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이거 넘는 걸 보고 그때 봤어요. 박정환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 대마 사활을 본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대마 사활이 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여기를 잇고 패싸움을 했으면, 그랬으면 박정환 구단이 조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론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1분 초읽기로 두고 있을 텐데, 이걸 볼수 있을까요? 여기를 이으면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두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걸 수순이 좋아서 이제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길 두고 요거 하나 찔러 놓고 이어요. 그리고 밀고 나오면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해서 팹니다. 백도 여기 팻감이 몇개 있어요. 여기도 팻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흑은 패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걸 팻감으로 쓰고요. 딸 때. 요거는 팻감으로 쓸수 있죠. 그리고 따면 여기를 두는 것도 팻감이에요. 그리고 따면은 이제 팻감을 흑이 마땅히 쓸게 없다 싶으면은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요. 그때 여기를 따면은 나중에 결국 요 패감을 쓸 거고요. 이 패감을 쓸때 여기를 받고 요렇게 돼서 이런 식의 바꿔치기. 즉 백은 이만큼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흑은 패감으로 이제 요만큼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두는 이런 그 끝내기를 그냥 한다. 이게 그냥 끝내기만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만큼 떼로 다 죽인 거예요. 흑이 한 거는 요거에서 요만큼 살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요만큼만 살아가고 선수 잡아서 선수 끝내기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흑이 한 집만 이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죽었어요. 근데도 한 집만 이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만큼 잡아낸 게 이게 얼마나 큰걸 잡았냐?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게 흑이 한 집만 이깁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런 계산을 할 시간이 없죠. 초읽기 속에서 이거 집을 언제 세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패감 계산까지 다 하면서 이거는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실전에서는 여기를 보강을 했는데 백이 여기다 놓으니까 이쪽은 이제 뒀으니까 살았는데 백이 여기다 두는 순간에 이쪽이 그한수 늘어진 패가 나요. 아까 저희가 여기를 이어놔야 된다는 얘기는 요수와 요수의 교환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의 교환이 있으면은 한수 늘어진 패 같은 것도 잘안 납니다. 거의 뭐 비기다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둬서 한수 늘어진 패예요. 그래서 이한수 늘어진 패를 흑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패감이 없어요. 지금 백은 이쪽을 잡지 않은 패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박정환 구단이 약간 착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패를 안 받은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죽으니까. 다 죽는데 안 받은 거는 착각 아니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마지막 초읽기라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요수를 못본것 같아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는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막고, 뭐, 여기를 막고, 또 이런 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이으면 이걸 따내는 이런 패싸움을 하는 거는 뭐 이쪽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패 거의 안 나오고 다 잡았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이제 신진서 구단이 둔 이수가 진짜 마지막 설기의 종착역 같았습니다. 이수에 이렇게 받으니까 치중 한 방으로 죽은 거예요. 이제는 패도 안 납니다. 아무런 패도 없어요. 요거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안 두고 예를 들어 이쪽은 도봐야 연결하면 여기서 두 집이 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양쪽에서 두 집이 날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젖혀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수치고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잊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여기 단수 치면 연단수니까 그쪽은 둘 수가 없고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단수 치니까 이게 단수잖아요. 아까 또 이쪽으로 이으면 둬서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자충이라서. 그러면 흑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걸 딸 수밖에 없죠. 단수니까. 그럼 여기를 이어요. 그러면 요렇게 따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전부 자충이 되고 그래갖고 여기 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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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패도 아니에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다 두면 이렇게 따는데 이것도 또 양패입니다. 왜 이렇게 양패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패가 양패가 돼갖고 이 대마가 아무런 수도 안 나고 그냥 다 잡혔어요. 그러면 뭐 바둑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양패고 뭐고 다, 그래서 전체가 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요 나오는 수를 마지막에는 박정환 구단이 못본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 박정환 구단이 졌고, 이 1국의 충격적인 대역전패 때문에 2국은 좀 신진서 구단이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이기면서 2대 0으로 이기고, 박정환 구단에 대한 컴플렉스를 완전히 벗으면서 첫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바둑을 이기고 그 다음에 소파이코 선울배 본선에서는 박정환 구단에 한판 졌지만 그 뒤로 무려 12연승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남의 7번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완전히 12연승씩이나 하면서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 대한 승률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29승 22패. 이렇게 하면서 세계 1인자가 됐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세계 1인자가 된 결정적인 한 판을 꼽으라면 바로 이 LG배 결승 1부 2판을 꼽을 수가 있고요. 아, 이바둑을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그냥 이겼다면 어쩌면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극복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진서 구단과 중국 자오천이 8단 간의 응시배 준결승 3번기 제1국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로 소개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그동안 자오천이 8단한테 역대 전적이 3승 1패로 앞서요. 그렇지만 전에 박정환 구단도 자오천이 8단한테 한칼 먹고 이번 응시배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바둑에서는 과거에 선업한 둔 거는 그 역대 전적은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바둑은 그냥 잘 둬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인공지능 형세 판단 이런 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뭐 지금 여기까지 둔 거로 뭐 누가 불리하고 나쁘고 크게 관계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막은 수가 조금 작았습니다. 좀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지켜두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없죠. 그리고 이만큼이다 흑집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쳐들어와도 이렇게 받아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를 젖혀놓고 있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냥 평범한 바둑입니다.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럴 거 없는데 실전은 이게 좀 작았어요. 조금 약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악이 다가오고 여기 바짝 다가왔는데 여기 흑돌이 없으니까 이런 수가 가능해진 거예요. 씌워서 쳐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여기 조금 약간 불려졌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한칸 뛰는 게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뒀으면 긴 바둑이에요. 아직 뭐 유불리를 논할 단계 이런 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여기서 신지서 구단이 요걸 하나 붙여놓고 여기 붙였거든요. 이게 좀 과했어요. 중국의 슈자양 8단은 이 수를 보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라고 얘기했는데 슈자양 8단하고 좋다고 똑같다고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수가 좀 무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뒀다면 어쨌든 밀고 나가서 이걸 뒀어야 돼요. 지켜놨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예, 붙였더니 젖히고 그냥 빠진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뚫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석점이 그냥 잡힐 확률이 높아요. 이거 좀안 좋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한 점을 잡고 이 돌파를 허용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거 한번더 밀고 그리고 이렇게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밀어놓으면 여기는 좀 집으로 지킬 수 있는데 백돌이 하나 더 중앙으로 나왔으니까 위쪽 흑돌이 좀더 약해지죠. 신진서 구단이 그게 싫어서 그냥 뒀거든요. 여기 꼬부리니까 여기가 이제 집으로 지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좀 벌어졌어요. 이 정도 되니까 승률이 60%에서 보통 시작할 때 60%로 시작하잖아요. 그 100이요. 70%까지 100이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모자를 씌웠을 때 어쨌거나 불리한 대로 이 아래쪽으로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왜냐면 이쪽에 내 돌이 강하니까 그 돌을 안 하고 위쪽으로 도망치니까 받고 이렇게 뒀거든요. 여기서도 흙은 이렇게 좀 불리하니까 좀 강하게 버텨야 되는데 한칸 편안하게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해설하던 중국의 위즈잉 6단이 흙이 이렇게 편안하게 바둑을 둬도 괜찮은 정도의 형세인가요? 라고 말한 거죠. 지금 흑이 형세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오천이 8단이 초반부터 굉장히 장고를 거듭하면서 그 좋은 수들을 많이 뒀거든요. 거의 블루스판만 뒀습니다. 어떤 땐 카타고도 못 보는 절의 블루스판만 뒀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씌우니까 아주 흙이 깝깝해졌죠. 젖혔을 때 여기서도 끊어지는 수가 나오면 안 좋거든요. 지켜놓고 둬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뚫고 나오면 요 왼쪽을 괴롭히는 거와 중앙을 뛰어나가는 게 있어서 아주 백이 좋습니다. 흙이 아주 괴로운 바둑이에요. 이렇게 지키면 이게 뚫고 끊으면 받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거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죠. 여기 백다 살아나가면서 깨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느니까 여기 끊는 단점까지 남아서 더 불려졌습니다. 거의 똑같이 진행이 돼요. 이 젖힌 수도 좋습니다. 여기 신진서 5단이 입구자로 지킨 수는 고육지책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길 둔 건데 이어놓으니까 결국은 좌변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요 수는 입구자로 둔 거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백이 다 살아갔습니다. 흙이 이쪽에서 한 30집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곳인데, 백이 여기 흙한점 끊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예, 여기 흙집도 생긴 거 감안하면, 집으로는 흙이 대략 한 30집을 손해봤습니다. 대신, 이쪽 백돌이 좀 얇아졌고, 흙이 약간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아까 두터웠던 거에 두터움만 달라졌어요. 그 대신 집으로 30집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승률이나 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차이냐? 대략 흙의 승률이 뭐 15%, 그러니까 85% 정도라 그러고 개가는 반면 비슷한 정도. 덤이 7집 반인 중국 바둑에서 반면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7집, 8집 정도를 흙이 불리해진 거예요. 여기 과연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이런 장면인데 유일한 희망은 뭐냐? 자오천이가 여기까지 잘 두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신진서5단이 유리합니다. 그 시간만 하나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급소공격 유일한 희망인데 여기 급소공격을 했을 때 백이 여기를 막는 게 선수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막으니까 잘안 잡히는 돌이 됐어요. 이 씌워서 공격을 했는데 요거 하나 해놓고 뚫어 나왔습니다. 한 점은 뚫려도 이 귀가 원래 잡힐 돌이 아니거든요. 원래 백이 더잘 되려면 미리 요런 걸 뒀어야 합니다. 지금 해도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귀에서 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중앙을 이렇게 젖혔으면 더 난감할 뻔했어요. 요 블루스팟이었던 요 백일의 자리를 백이 안 두면서 흑한테 희망이 약간 생겼습니다. 실전은 요 자리에 급소를 뒀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위즈잉 9단, 인공지능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위즈잉은 혹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한 수가 뭐였냐면 여길 나와서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치고 단수치는데 이걸 이어주면 이렇게 돼서 백돌 5점을 잡으니까 흙이 좋겠지만 여기서 양단수치고 따내고 이렇게 바꿔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흙이 대폭 추격을 해요. 두 집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징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는 좀 잘못된 수. 이제 백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차이가 엄청나게 좁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전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찝는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냥 찝으니까 백의 흙이 요거 하나 둘수 있지만 찔러갈 수가 없어요. 먼저 잡히니까. 할수 없이 이었고 끊겼습니다. 가변이 거의 잡힌 거예요. 물론 여기서 흙이 하변을 먼저 두면 사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흙돌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 꼬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요거 하나를 하고 자, 이 장면에서 자오천이가 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고하는 동안에 중국의 커제구단 이런 말을 해요. 어제 그
자오천이하고 밥을 같이 함께 먹는데 자오천이가 자기한테 신진서하고 둘 때는 어떻게 둬야 되냐고 자기한테 자문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허재가 보통 때 두던 바둑하고 좀 다르게 한번 둬봐라. 신진서는 바둑이 강하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둬봐라 라고 자기가 조언을 했는데 자오천이가 지금 너무 잘 두니까 그 다르게 둔다는 게 절에와 똑같이 둘 정도로 다르게 둘 줄은 몰랐다. 지금 그러니까 자오천이가 거의 절에랑 똑같이 둘 정도로 굉장히 잘 두고 있다고 칭찬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원래는 백이 상변을 이렇게 받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튼튼하겠고 물론 흙이 하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오면 거의 살아요. 예를 들어 지키면 이렇게 두면 뭐 예를 들어 쉽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살았죠. 이건 시운이에요. 다르게 둬도 어쨌든 살기는 삽니다. 이렇게 살아도 백이 이제 상변을 살면 예, 이런 거 하면은 뭐 살았겠죠. 그리고서 이제 큰 끝내기 이런 데 둔다든가 하면은 승률이 이게 더 백이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흙이 살고 나면 백이 집으로 많이 앞서지 못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바둑은. 그래서 이 바둑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떨 건가? 저렇게 되면 어떨 건가? 위징이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켜버렸습니다. 이제 이수로 하변 흙은 다 죽었어요. 대신 상변 백이 약간 시달릴 수 있는데 이 돌이 공격당한다고 잡히지는 않아요. 살 수는 있는 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키는 수를 보고 위지잉은 느낌표 딱 하나 찍어놨습니다. 살아놓고 집으로 앞서놓고 이기겠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 커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잠이 길어지면 꿈이 많다. 꿈이 많다는 얘기가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몽을 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오천이의 판단이 괜찮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이었고 신진서는 이 흑대말, 백대말을 압박하면서 조금씩 추격해 나갑니다. 이거 먼저 하나 빵 때려놔요. 그러면 살아야죠. 그때 좌변에 좌상귀에 있는 이 백돌 석점을 일단 잡아놓습니다. 요 돌은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격전을 펼치는 거죠. 자, 백이 여기 두면서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집 차이가 어느 정도냐. 약 한 7집에서 8집 정도. 반면 비슷한 정도의 형세예요. 반면 비슷하니까 아직은 신진서보다는 많이 불리하죠. 근데 시간의 유리함 그걸로 쫓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원래는 그냥 받아놔야죠.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것을 받아놓으면 아직 귀에 백이 다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이쪽을 둔다든가 하면 여길 둬서 살아요. 안 잡힙니다. 이쪽을 살아놨으면 힘들죠. 예를 들어 이렇게 둬도 밀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면은 또 집체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좀 다른 변화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원래 신진서 구단이 정수로만 응수한다면 이렇게 2단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천이 9단이 8단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변화하면 좀 변화가 좀 적어져요. 뭐 적어 안 받고 예, 여기 둬서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뒀으면 좌우천이 8단이 많이 유리한 바둑인데 신진서 9단은 여기 한 집 정도는 더 득일 거예요. 근데 변화가 많은 바둑으로 가려고 그렇게 안 두고 이 끊고 있습니다. 이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따네요. 좀 두텁게 두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면은 이어야 되고 흙이 빠지면서 근데 좌상기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흙집, 백집, 나머지의 변화 지금 한 6집 정도의 차이에요. 6집 정도. 근데 자오천이가 이제 시간을 많이 써서 두 집은 벌점을 거의 확정돼 있고 거의 네 집도 벌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두 집 차이거든요. 여섯 집 분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빠진 수는 중앙과 요 중앙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흙이 여길 단수 치면 백이 한 점을 먹어요. 반대로 이쪽을 뻗으면 이쪽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뻗고 중앙에 흙집이 크게 안 생기게 맛보기로 두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집, 그러니까 벌점 네 점을 먹는다고 보고 두 집 정도 불리한 걸 과연 이게 쫓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면 좌우천이 8단도 정확한 수 읽기도 못할 뿐더러 바둑이 유리하듯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진서 구단이 여기 조금씩 추격전을 다 하고 여길 밀고 나왔을 때 항상 우리 바둑을 배우면 그렇게 얘기하죠. 끝내기는 중앙보다 변이 크다. 중앙이 지금은 더 커요. 근데 좌우천이 8단이 아 지금은 변을 두는 게 확실하다. 이게 더군다나 그냥 변도 아니라 귀쪽 변이잖아요. 이게 더 크겠지 하고 둔 건데 여기 한방 선수하고 이 단수 하나 치는 순간에 바둑이 요동을 칩니다. 이제는 덤 네 점을 다 벌칙을 받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 형세로 추격전이 네 집까지 추격이 된 겁니다. 네 집을 추격했어요. 아까 여덟 집, 아홉 집, 좀 전에 두, 여섯 집 분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집 분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두 집 차이로 좁혀졌어요. 왜냐? 벌점은 이미 한번 먹었습니다. 벌점 한번 더 먹으면 누가 유리한지 몰라져요. 자, 여기 이 수도 그닥 좋은 수가 아니에요. 그냥은 여기서의 블루스팟은 이렇게 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두구성 둬야 이게 좀 개가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실전은 여기를 붙였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두면서 빵 따내니까 벌점 두 점을 받은 상태로도 이미 거의 역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점 없다. 벌점 없는 상태에서 백이 두 집 정도 유리한 상황이에요. 두 집. 근데 벌점 두 집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팽팽한 승부라는 겁니다. 벌점이 없는 상황에서 팽팽한 승부. 자, 지금이 팽팽한데 여기 한 칸 뛰어들어갔을 때 원래는 이렇게 그냥 그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받아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붙여요. 욕심이죠. 젖혀서 귀사리를 합니다. 좌우천이 8단은 젖혀서 우변에 흙집이 생기는 걸 방지하면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를 뚫고 두니까 귀에서 흙집이 5집, 6, 7집, 8집 가까이 생깁니다. 7집에서 8집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부셔도 귀에 백집 하나도 안 생기고 흙이 7, 8집 생겨갖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지 승부로 바뀌어요. 벌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신진서 구단이 벌점 두 집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형세로 응시 룰러는 이미 역전인 겁니다. 자, 단수 치고 있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 두면서 이제는 누가 이기는지 몰라요. 벌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냉정하게 정수정수로 깨나갑니다. 여기 중앙이 크니까 그 좌우천이 8단이 이쪽을 못 막고 여길 두는데요. 여기 둔 수는 여기 약점을 다 없앤 수거든요. 원래 여기 이쪽 어디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상변을 막고 끝내기 다 받아주죠. 예, 여기 두 점을 살린 것도 큽니다만 이 선수하고 하변을 나와서 여기 지킨 수. 이 수는 카타고도 못 본 수예요. 절에만 이 수가 제일 좋다고 한 건데 신진서 구단이 마지막으로 끝내는 장고를 하더니 이 좋은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점 안 받아도 신진서 구단이 한 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앞선 걸로 역전이 됐습니다. 벌점이 없어도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끼울 때 이걸 먹는 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끊어놓고 이렇게 뒀다 치면 얘하고의 수상전이 어떻게 두는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101을 못 둬요. 그러면 실전처럼 이쪽으로 밖에 못 두는데 여기를 막으면 우변에 또 돌아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게 집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받을 때 원래 요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수예요. 근데 실전은 중앙에 조금 득 보려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젖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변을 딱 이으니까 이제는 벌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바도 자체로 신진서 구단이 한 집에서 한 집반 이겼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네, 여기 넘었죠? 네, 선수 다 하고 지켜버리니까 뒷맛 다 없죠? 이렇게 돼서 지켜버리니까 이미 신진서 구단이 이겼어요. 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좌우천입할단 이때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에서 3분 정도. 벌점 한 번 받고 두 번째 벌점 받는 데까지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병 끝내기 패에서 좀 변화를 불리하니까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 건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다 두니까 1분 40초인가 50초 두 번째 벌점 받는 것까지 그거 남겨놓고 여기서 던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점 한 번 더 안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벌점을 한 번 더 받으면 네 점의 벌점. 그러면은 한 집 반. 즉 거의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는 다섯 집 반? 그러니까 벌점을 받는다고 봐야 되니까 그 정도 이겨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던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진서 구단이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준결승 3번기에서 3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2국을 두는데요. 2국은 신진서 구단이 100번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거의 2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예, 오래간만에 신진서 구단 결승에 올라가서 또 하나의 우승컵 예, 찾아올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응시배에서만큼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승에 진출했다가 우승을 못한 적이 세 번은 있습니다만 결승에 못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결승에 올라올 상대가 셰커 아니면 이치리키루입니다. 셰커 구단이 셰커 8단이 이치리키루한테 준결승에서 1국을 선승했습니다만 셰커한테야 신진서가 이기겠죠. 농심 신라면배 본선 13국 신진서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커제 구단이 중국 팀의 주장으로 마지막 등장했는데요. 최종 빌런이죠. 그 신진서 구단군이 그동안 커제 구단한테 4승 10패로 밀리고 있었는데 사실 옛날의 전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신진서 구단의 요즘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5연승으로 스윕 승리를 아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커제 구단은 100번이 유독 강한 기사예요. 그래서 돌갈이기를 해서 커제 구단이 100번이 되니까 중국 바둑 팬들이 아주 환호를 올렸습니다. 아, 커제가 10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흑번으로 이기면 진정한 승리죠. 백잡고 이기면 또 말이 나왔을 텐데 흑잡고 이기면 뒷말이 나올 게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승리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신진서 구단도 그걸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4연승 매일 대국하는 아주 피곤한 일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럴 때 계속 이기면 더 멋진 거죠. 예, 이럴 때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길 두고 붙였는데요. 붙이고 뻗었을 때 백은 원래 여기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켜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받고 그리고 두는 건데 이걸 안 지키고 중앙을 뒀거든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바로 끊었으면 백이 곤란해요.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입구자로 내려오는 순간 백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받으면 젖혀서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축입니다. 이렇게 돼서 바둑이 끝나버려요.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끊으면 백도 이렇게 버티는 건데 빠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사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씌워오면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는 거의 죽었는데 백이 씌우면 이제 중앙을 거의 봉쇄했잖아요. 이거는 백이 약간 불리한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흑이 한 반집 정도밖에 안 유리해요.
이렇게 버리고 두는 이런 작전으로 구사하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끊으면 어쨌든 흙이 좋아지는 건데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이게 약간 완착이라서 벽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불리는요. 0점 몇 집.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끊어서 살렸죠? 그리고 벽이 걸쳤을 때 흙이 끼워 이었는데 이때 보통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걸 안 받고 3, 3에 들어온 게 블루스팟으로 좋은 수예요. 커제 구단이 이렇게 초반에 집 차지하는 바둑이 아주 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정석이라서 있을 수 있는 진행, 뭐 흔히 있는 진행이에요. 그리고 넘었을 때, 야, 이때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커제 구단 다운 수기네요. 커제 구단은 워낙 그 집차지에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어디를 두면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거지만 지금은 포인트가 이 좌변이에요. 즉 이렇게 둬놓고 이 흙 석점을 공격하면서 요 백 엷은 거를 좀 보강하고 이쪽도 약간 엷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백이 두면 이 자리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흙이 백이 여기 뒀을 때 흙이 두는 포인트는 어디냐? 이걸 안 받아주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으니까 중국 해설자인 후야오이 팔단이 아, 올 것이 왔다. 이 자리가 놓이면 이 흙돌이 보강이 됐고요. 요 백돌 석점이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요돌도 약해졌죠. 그래서 아주 천하의 요차입니다. 그래서 뭐 집 차이나 승률이나 이런 거 아주 미세한 차이로 변동이 있지만 기선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수가 기선을 잡은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흙은 조금 더 강하게 두는 게 좋았는데 이 수가 아주 문제의 수예요. 흙돌의 그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하겠다고 한 건데 간단하게 단수치고 살아버리니까 흙이 살아버리니까 백이 파워한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수가 아주 심각한 문제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강한다든가 보강을 해야 돼요. 실전을 이렇게 두니까 이게 아주 급소거든요. 급소라서 좀 백이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입구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보통의 진행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더 좋았다고 하지만 실전도 흙이 계속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 돌이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보고 예전에 중국 바둑팬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전에 중국의 1인자였던 구리구단은 호방한 기풍으로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앞서 나가서 이기고 우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의 강자라고 하고 있는 커제 뭐 그 앞에 탕웨이싱, 판팅위 이런 쪽들은 전부 실리만 파놓고 상대가 공격하면 어떻게 그거 수습을 해갖고 빌빌거리다 이기는데 이게 안 좋다. 좀 호방하게 돌아. 이게 맨날 집 차지해놓고 공격당해서 그거 수습으로 이기는 바둑은 상대가 강하게 공격해서 성공하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저번에 커제 구단이 신민중 구단한테 공격당하면서 졌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울면서 반성이 안 된 거죠. 이제 커제 구단의 이런 수에 신진서 구단이 공격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안정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 이제 괜찮은 수인데 원래 절에는 이렇게 공격하라고 했어요. 이쪽에 공격의 주안점을 둔 수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선택한 수, 이 수도 좋은 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사는 동안에 이쪽과 이쪽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늘면 이런 데를 붙여서 이거 살게 하고 또 여기를 찍고 이쪽을 공격하겠는 것 이런 거로 흙이 앞서 나간다는 건데 여길 뒀거든요. 그리고 요걸 뒀어요. 받아주면 연결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돌이 살았으면 이제 공격이 덜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진서 부단이 여기서 차단했습니다. 너 쉽게 못 살아가. 그러면 중앙으로 도망가야 되죠. 이때 요거를 찌르고
붙여서 요도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요수도 이제 젖히는 게 조금 더 강했는데 봉쇄라니까 이돌이 갇혔죠. 백돌이. 그래서 안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붙여서 아래쪽을 공격을 놓은 겁니다. 요거는 예 그럴듯해요. 근데 연결해야 되죠. 결국은. 자꾸 나오는 건 이데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살았을 때 지금 신진서 구단이 한 70% 승률로 한 두 집 정도 좋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선수하고 집으로 닦아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원래는 여기를 두면요. 백은 이걸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흑한테 이걸 역으로 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터제 구단이 갑자기 여기를 역으로 젖혀왔는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안 받고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상황이 난감해졌습니다. 단수를 치고 찔러서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 한수로 이 하변의 백대만은 안에서 사는 수가 없어요. 뭐 찌르고 뭐 이런 걸 둬도 한 점 잡으면 안에서 사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중앙으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은 좌변 백대마가 위험해지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끊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는 못 둡니다. 그래서 허재도 보통 선수가 아니죠.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반격을 해요. 젖혀서 반격을 합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좀 장고했는데 만약에 이걸 둬서 이렇게 두면 이거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뒀을 때 과연 살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두면 되는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 생각하다가 안 된다고 보고 참았습니다. 1차는 참았어요. 받고 이걸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못 참고 여기를 둬버렸거든요. 이래서는 사실은 좀 위험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반발할 게 아니라 요걸 찔렀어야 해요. 이걸 지금 요건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막으면 이대마는 거의 살아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커즈가 욕심을 부려서 이대마를 차단해서 공격한다고 여길 두고 이렇게 두는 건요. 바둑이 끝납니다. 이거 단수 한 방 치고요. 이쪽을 백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철벽이 되면 이 흑대마는 거의 살았어요. 그러고 여길 두면은 이 입 아래에 있는 백대마는 그냥 죽은 겁니다. 요걸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나와도 이렇게 양호구 형태로 이렇게 두면은 연결된 거거든요. 안에서 못 살아요. 그럼 이게 죽으면 끝이죠. 이 흑대마는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요 넉 점은 잡을 수 있어요. 백이. 근데 이거 잡아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한 열몇 집, 한 열일곱 집 이기는 거로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커제가 최선을 둔다면 이 장면에서 이쪽을 이제 나와서 살자고 하는 건데 요걸 단수를 치고 뭐 이쪽을 두면 이대만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거 뭐 이렇게 둘 때 요것도 선수하죠. 그리고 이렇게 두어 나가면 흙이 많이 유리합니다. 한 일곱 집? 최하 다섯 집은 흙이 유리한 바둑이라고 절에 핫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전처럼 두면서 여길 뒀더니 단수치고 하변을 잡았는데 백이 이쪽으로 단수친 게 아니라 왼쪽으로 단수치니까 이대마가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역전. 승률 그래프가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이라고 그래요. 신진서 구단이 생각하고 있던 수는 사실 있었어요. 여기 쳐들어가는 겁니다. 양보를 얻어내면 개가가 된다는 거죠. 위쪽을 죽여도. 근데 요거 하나 찔러놓고요. 커제 구단이 여길 막고 여기 밀고 들어갔을 때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건 이렇게 돼서 이거 다 죽으면 이거는 집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 여기를 밀고 들어갔고요. 요걸 찝은 수가 패착이에요. 허재 구단이 여기서는 막고 버텼어야 해요. 요걸 둘 때 젖히는 게 최강수인데 여기 밀고 들어가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최강수라고는 해요. 백이두는. 다른 데를 두면은 안쪽에 너무 사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때 요걸 단수를 치고 요걸 찔러서 두면 이 형태에 대해서 카타고는 45대 55 정도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하고 절에는 55대 45로 살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잡지도 못하고 그냥 살지도 못하고 패 정도 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이거는 좀 욕심이죠. 이렇게 나와서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여기 끊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길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걸 단수 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은 살아 한 집이 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데 두면은 여기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걸 됐을 때 이게 사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거꾸로 이 사활이 걸렸을 때 요 돌이 좀 약해졌잖아요. 이 돌이 강해져서. 그러면 여기를 2단 젖혀서 2대마를 살자고 하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복잡한 게 걸리면서 승률이 45에서 55로 막 왔다 갔다고 해서 누가 유리한지 모르는 5대5 승부가 거의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허재 구단이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치받는 바람에 흙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잡는 수가 없어졌어요. 허재 구단이 여기 끊어서 위쪽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여기 끼우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걸 잡는 거는 하다못해 이것만 단수 쳐도 대책이 없어요. 나가는 수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돌려치고 이렇게 둬놓고 여기를 이으면 잡으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고 위에서 잡으러 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아래도 한 집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 아래를 끊어서 잡으러 온다? 그럼 여기 찌를 때 여기 단수 때문에 이렇게 이으면 이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죠, 바둑이. 그래서 요거 한 점을 잡고 꼬부려 놔서 요쪽만 잡는 거로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크게 깨고 넘어갔어요. 조금밖에 못 잡은 거죠. 원래 여기 단수를 그 다음에 쳤는데 이때 흙이 여기를 이었으면 이거 따내는 건 여기를 잡아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요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중앙이 크게 살아오니까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렸으면 요거밖에 못 잡았으니까 신진서 구단이 꽤 많이 이깁니다. 한 7, 8집 이겨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를 끊었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느냐. 원래는 인공지능은 살아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진서 구단은 요쪽 뒷맛 같은 것까지 노리면 찝찝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쪽을 안 두고 그냥 이었습니다. 그리고 빵 따냈는데요. 요거 선수하고 여기를 두면서 한 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우세합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요. 그리고 여기 끊어서 이게 집으로는 굉장히 크죠. 이걸 나오는 거는요. 요렇게만 둬도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둬서 이거 준 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둬야 된다면 그 단수치고 붙이면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았죠. 그럼 바둑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이제 여기 붙였는데 흙에 두는 수는 지금 다 블루스팟이에요. 요자리 요자리 다 큽니다. 여기에서 이 수가 실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둬서 추격을 하면 한 집 반 정도의 차이로 추격이 됩니다. 한 집 반이면 물론 신진서 구단이 이길 확률이 높지만 끝내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는 승부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안 두고 요걸 두고 받고 여기 이런 거 한 점 끌어먹는 것도 작거든요. 이쪽 중앙이 더 커요. 요 한 칸 뛴 수도 작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돌이 나와야 돼요. 지켜놓고 이렇게 두니까 안전하게 신지성을 딱 챙겨놓고 이 수도 원래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두고 둘 때 이걸 빠지면 여기 둘 때 이렇게 둬서 여기 젖혀서 잡으러 올 때 끊는 것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백대마가 죽으니까 해설하던 후야오의 팔단이 아, 이 백대마는 안락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고 잡았고 이렇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정됐어요. 여기 작은데 두면서 이제 차이가 세 집 반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 따낸 수는 역끝내기로 큰 수긴 한데 요거 따내니까 원래는 받아야죠. 손을 실전처럼 뺐는데 여기 늘면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 잡는 게 맞보기로 패가 나요. 근데 이제 신진서 구단의 패감도 모르겠고 이겼으니까 그냥 끝내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패를 딴 거는 이제 마지막 패착 뭐 어차피 이미 지긴 졌습니다만
한 칸 뛰어서 이게 찌를 수가 없죠. 여기 두면은 이 맛보기로 안 됩니다. 이렇게 둬도 수를 메워와도 이거는 이렇게 단수 쳐서 이쪽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연결했는데 연결하는 순간 여기에 집이 다 깨졌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요거 하나 더 밀어놓고 받아주니까 이제 돌을 걷었습니다.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한 4집? 4집에서 5집 정도 우세한 상황. 돌을 걷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 번 더 받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로써 신진서 구단이 5연승 한국 농심배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박정원 구단은 출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제13회 출남배 결승 3번기 결승 2구 신진서 구단과 중국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결승 1국에서 전체적으로 신진서 구단이 우세했던 적이 더 많았지만 종반전에는 사실 거의 져 있었던 상황인데 가까스로 반집 제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그 하루 쉬는 사이에 두 대국자가 어떤 준비를 하고 2국을 맞이했는지 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의 흑번인데요. 덤이 7집 반인 관계로 흑번은 아무래도 좀 불리합니다. 중국 바둑대회이기 때문에 중국 바둑 룰로 하는 거죠. 여기에서 걸치면 이렇게 두 번 눌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탕웨이신 구단이 소목과 삼삼, 삼삼과 소목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큰 덤을 의식하고 장기전으로 바둑을 이끌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하기에 협공을 했을 때 원래는 보통 봤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는 요즘은 거의 안 둬요. 요즘은 끊는 수를 잘 안 둡니다. 그럼 어떻게 두냐? 요즘은 거의 밑으로 받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밑으로 2선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둬야 이제 쭉 밀리는 걸 안 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두고 이렇게 가볍게 행마를 하는 게 이제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여기 두면 연결하고 또 귀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1년의 수순이 좀 그림 같습니다. 아주 멋져요.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수순이긴 합니다만 멋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을 텐데 실제는 그렇게 안 두고 여기 우상규에 걸쳐갔거든요. 그러면 흑이 엄청나게 이득 보고 백이 엄청나게 손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바둑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서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둬서 이 두 점이 그 반쯤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일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잡히죠. 그런데 지금 탕웨이신 구단이 여태까지 둔 돌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바로 움직일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우상규에 양걸침을 해나간 거고 붙이고 이렇게 들었죠. 예전부터 이렇게 양걸침을 하면 어느 쪽으로 붙이는 거냐. 이 붙이는 방향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바둑 용어로 야창, 뿌야루어라고 하는데요. 그 압력이 강한 쪽으로는 힘을 약하게 압력을 약하게 해서 둬라. 그러니까 강한 쪽에 아닌 약한 쪽으로 갖다 붙여라 라는 뜻인데 이쪽 백이 더 강하니까 이쪽으로 붙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부에도 이게 통용된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인공지능은 꼭 그렇게 그 바둑 격언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어떤 땐 그렇고 또 주변 배석에 따라서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런 뜻으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쪽이 돌이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붙여라 라고 한 거고 그래서 방향이 맞았다 이러는데 다음에 그 카타고는 여기를 붙였을 때 이렇게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젖힌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할 적에 중국에서 셰커 구단이 이 바둑을 해설했는데요. 붙이지 말고 여기만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붙이는 게 약간 손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면밀한데 셰커 구단은 절회를 보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붙이는 수가 약간은 손해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손해라고 해서 붙였고 이렇게 뒀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도 여기를 늘던가 아니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3-3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축입니다. 그래서 빵 따내면 흑도 괜찮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정석대로 진행된다 해서 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밀 때 처음에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실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이 진행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 여기 젖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다가서는 수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발상인데요. 절에는 이 정석도 추천을 했었어요. 여러 개 정석을 보여줬는데 자 단수치면 이렇게 한정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두점과 이두점 어느 쪽을 먼저 살릴 거냐. 이두점을 살린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먹자로 미끄러지는 거고 얘를 살린다면 보통은 나를자로 이렇게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두 칸 뛰어서 도망가던가 뭐 이런 건데요. 상위신 구단이 둘 다 아니고 이렇게 뒀습니다. 좌악이 더 놓고 선택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각은 이쪽이 기본이죠. 모자 씌워놓고 보는 거. 이쪽을 두는 게 보통. 이수도 괜찮다. 이수와 이수의 가치는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에는 두 이수의 그 승률 포인트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선택한 수는 이수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집으로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쪽을 차지했으면 원래는 백이 이 2도를 움직여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수를 외면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고 그러는데 신진서 구단은 손을 빼면 즉 여기다 모자를 씌우면 이렇게 와서 여기 받게 하는 여기의 자세가 싫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받은 건데요. 셰커 구단이 얘기하기를 탕웨이신 구단이 이렇게 온 수는 흑보라 붙여달라는 걸 요구한 거라는 거죠. 젖히고 막 끊으면 단수치고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야 된다. 이게 백의 의도다. 그럼 흑이 받았으니까 백의 선수를 잡고 이쪽을 두어 나가면 된다. 이쪽이나 뭐 이렇게 두 칸 뛰거나 그럼 이 좌변이 먼저 잘 해결됐다. 라는 게 이제 탕웨이신 구단의 생각일 거다. 이게 셰크 구단의 생각이었는데 탕웨이신 구단은 아예 손을 빼버리고 좌변을 뒀습니다. 자꾸 손 빼고 두고 있죠. 그리고 모자를 씌웠더니 나를자로 탈출하고요. 근데 여기 나를자 탈출하고 입구자로 나오는 이런 일련의 수순이 괜찮은 수순이에요. 다만 지금은 흑이 약간은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까 이렇게 손을 뺐던 것들 그리고 삼삼에 뒀던 수 이런 것 때문에 출발이 흑이 조금은 괜찮았어요.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요. 여길 나왔을 때 여기 젖혔잖아요. 지금도 좋아요. 여기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상위신 구단 요수는 나름대로 여기 튼튼하게 해놓고 반격을 준비해놓고 준수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격을 준비하고 준수를 할지라도 신진서 구단은 나와 끊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방 두고 이렇게 막아서 우변을 살리면 여기 급소를 하나 두고 씌우는데 이렇게 돌아 이렇게 붙여서 치받아서 백도 깨 나올 것이다 하는데 요 진행은 크게 한 65% 의 승률, 65%의 승률에 한 집반 정도 좋은 진행이라고 해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이상하게 보통 때 같으면 당연히 나와서 끊었을 텐데 이걸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좌하기를 먼저 하나 두고 지금이라도 끊어야 돼요. 요 교환하고 끊으면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끊으면 크게 승률이 1%쯤 더 올라가서 66%가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갑자기 날짜로 두는데 방향이 이 아래쪽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돌이 간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바둑이 5대5가 돼요. 지금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붙여서 날카로운 반격이죠. 날일자 건너붙인 거니까. 이때 이렇게 끊어주면 같이 끊어서 여기 축이 안 되니까 흙이 곤란하다 생각을 해서 신진서 구단은 뒤로 후퇴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받아도 무난해요. 이렇게 받아도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젖히는 수가 조금 더 강력한 수예요.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고 했으면 신진서 구단이 천하의 신진서 구단이 싸움 피하면 되겠습니까? 싸웠어야죠. 단수를 치고 나가서 끊어갖고 싸우면 여기 연결할 때 나도 연결하고 도망가면 쫓고요. 우리 하변을 젖히면 이건 받아주고요. 하나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요 돌도 살아있고 이 돌이 좀 중앙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서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바둑입니다. 뭐 5대5의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봐야 뭐 0점 뭐 몇 집 그 정도 좋은 거라 바둑은 5대5인 거 맞는데 이렇게 뒀어야 흑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건데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이렇게 뒀으면 0.7집 좋은 건데 이렇게 두니까 0.7집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반을 그냥 날린 수예요. 이 수가.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이었는데 그래 놓고 집어서 연결하니까 여기 중앙에 있는 흙들이 좀 무거워졌어요. 반면에 백돌은 다 연결됐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여기 미니까 단수 쳤습니다. 자 여태까지 힘들게 이돌 살렸으면 지금도 이돌은 살려야 돼요. 따내기 하고 젖히면 붙이는데
요 정도 하고 여기를 두는 거죠. 여기는 그 이쪽도 좀 뒷맛이 있으니까 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면 단수 치면 있고 여기를 두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뛰어나가면 같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를 끊으면 2단수를 쳐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굴복해주면 이런데 젖혔을 때 무지하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이쪽 나와서 끊는 것 같은 게 있죠. 잘못 받으면 여기 나와서 툭 끊으면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을면은 백이 걸리고요.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빠지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크기 1.3집 정도 분리해요.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겁니다. 이거 다음에 따고 이렇게 두는 건데요. 실전은 이쪽을 빵 따내면 안 되겠다고 나왔다가 이렇게 두니까 넉점이 잡혔어요. 아까 괜히 열심히 살렸던 돌인데 열심히 살렸다가 덩치를 키워서 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이 나빠지죠. 지금은 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탕웨이신 구단이 좋아요. 입구자 두지 말고 여길 젖혔으면 백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아. 이거 한 7대 3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두고 이렇게 둬도 지금도 한 67%, 66% 이 정도는 탕웨이신 구단이 좋은 거예요. 여길 젖히고 이게 신진서구단이 불리하니까 이 한정을 공격해서 두터움 싸운 거로 요 준 거에 넉점 잡힌 거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수들이 괜찮아서 잘 안 잡힙니다. 물론 제일 좋다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두고 이렇게 뛰라는 건데 아 이건 사람이 두기 힘들죠.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둡니까? 뭐 이렇게 두고 이걸 나오면 이렇게 하고 버티라는데 이거 치면 뭐 뒤로 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들은 사람은 좀 너무 두기 힘들 정도로 현란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쪽으로 눈목자로는 뛰었어야 되는 건데 탕웨이신 구단이 요거 아래로 붙여놓고 한 칸을 뛰니까 차이가 약간 좁혀졌어요. 그래도 백이 약간 좋은 상태에서 요 들여다봤을 때도 요렇게 약간 붙여놓은 걸 최대한 활용해야죠.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데 그래서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 차이가 조금 좁혀져요. 근데 이 수도 또 모자도 또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신진서 구단이나 탕웨이신 구단이나 서로 간에 약간씩의 미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백이 약간 흐름이 좋은 가운데 편편한 바둑이에요. 아직은 뭐 승부가 기울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둘 수 있는 바둑이죠. 자 여기에서도 이 수로는 모자를 씌우는 게 좀 더 적극적인 수인데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이런 걸 건너붙여 싸우자고 할 때 어렵죠. 이 복잡한 전투로 가면 탕웨이신 구단이 생각할 때 자신보다 신진서 구단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바둑을 장기전으로 이끌어서 상대가 실수하기를 노려 그 침착하게 둬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길게 끈덕지게 가겠다라는 게 오늘 탕웨이신 구단의 컨셉인지라 이런 수보다는 이런 수가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이제 살아나왔어요. 흑도. 흑도 살아나오고 백도 거의 살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 뒀는데 여기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이 장면에서 여길 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고요. 이거로는 여기를 그냥 막던가. 이게 집으로 크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막던가. 뭐 이쪽으로 좀 둬야 되는데 여기 날짜로 가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왔으면서 여기에 상변의 백의 세력이 두터워지고 백의 승률이 57%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수도 또 문제예요. 요 정도 뒀어야 되는데 여길 두니까 이제는 백의 승률이 70%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여길 나갈 때 여길 찌르니까 백의 승률이 80%가 넘어가요. 이 수가 엄청난 악수예요. 여기를 둬서 두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수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이 글쎄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두는 게 정수였을 겁니다. 좀 약하게 둔다면 늦는다든가. 그러니까 여기를 둬야 돼요. 요 돌은 막히면 흑이 먼저 두면 잡히니까 백도 막히지는 못하고 따라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찌르는 순간에 막혀서 자충이 됐어요. 자 여기서는 예전 이렇게 끊으면 이거 무조건 잡습니다. 이쪽이 엄청 커요. 이거는 뭐 백의 승률 95% 망했죠. 그래서 그쪽은 끊을 수 없고 이쪽으로 끊었어요. 이쪽으로 끊었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여기 아까 빵 따낸 거와 비교해서 한 두세 집 차이 나죠. 그만큼 차이가 나지만 아까 95%였으면 이건 93%쯤 됩니다. 93%. 백의 승률이 93%고 6.8집이 좋아요. 계속해서 둔다면 여기를 젖히고 붙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여기를 껴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지켜서 좀 깨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백이 6.8지구세 그 93%의 승률입니다. 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아마 바둑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바둑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어느 한쪽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끊는 쪽을 잡으라고 되었어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끊는 쪽을 잡습니다. 무조건. 그게 손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끊으면 오른쪽 잡고 왼쪽을 끊으면 왼쪽을 잡는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탕혜신 구단이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잡아요. 신진서 구단도 여기 향배 쳐들어간 다음에 이 찌르고 끊는 데까지 노타임으로 뒀거든요. 근데 탕혜신 구단은 요 잡을 때 한 3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도 두고 나자마자 보통 큰 실수를 하면은 두자마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두자마자 아 실수했다 그러고 탕혜신 구단이 장구하니까 그 3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아, 탕혜신이 이쪽으로 받으면 완전히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조마조마 했을 텐데 탕혜신이 천만다행으로 이쪽으로 받았어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 원래 이쪽으로 받았으면 6.8집 불리한 건데 이렇게 받으니까 한 두 집 정도밖에 안 불리합니다. 단수 치고 뻗었는데 백이 여기서 두 집 유리하려면 여기 붙이면 돼요. 밑으로 받으면 요 젖혀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요 자리 단수 치고 요거 다 두 점 잡는 게 있잖아요. 이미 흙은 망했기 때문에요. 흙은 여기를 받을 여유는 없을 거고요. 젖힌다든가 뭐 는다든가 해서 이쪽 대마를 공격을 계속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많이 불리해요. 두 집 이상 불리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난 거는 이거에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것도 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보다 조금 낫다 정도지 이것도 거의 한 집 반? 1.9집? 그 정도 불리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좀 불리한 상황인데 탕유신 구단이 내친 걸음으로 여기 한 점 끊어잡은 걸음으로 이 두 점을 살리자 하고 기세로 뻗었죠. 아까 한 점을 왼쪽을 잡은 거나 여기 뻗은 수는 진짜 사람다운 수입니다. 떡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예전에 바둑을 배웠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뒀어요. 저기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서 안 좋은 수였던 것뿐이죠. 탕유신은 정상적으로 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니까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흙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막고 여기 사라쪽이를 이렇게 하고 흙이 느니까 이쪽에 돌들이 다 열버졌어요. 흙의 세력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밀고 끊었을 때 이렇게 같이 늘었죠. 이수는 이쪽 위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돼서 지금은 흙이 약간 좋은 상황, 약간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뒀으면 흙의 승률 70%. 70% 정도 됩니다. 집으로 한 두 집 이상 흙이 좋은 거예요. 여기 두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 있고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이쪽을 좀 뚫는 거죠. 여기를 둬서 이 두 점을 잡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요거 하나 뚫어놓는 자체가 엄청나게 이득이고요. 요 귀도 좀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좌변 집이 다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나오고 이렇게 두면 요 두 점은 죽었죠. 흙돌이. 그렇게 되는 건지만 상변을 이쪽에 전개해서 살고 나면은 흙이 한 두 집은 최소한 두 집 반. 두 집에서 두 집 반은 좋은 바둑 이렇게 되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 이걸 안 두고 여길 잇는 바람에 이제는 거꾸로 만만치 않아졌어요. 탕혜신 구단이 이 장면에서 요걸 집었으면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되고 요길 단수 쳐서 이렇게 따내는 패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 패를 썼을 때 이 패감을 썼을 때 흙이 받아주면 다시 따내고 이건 이어주면 뭐 이걸 치고 또 여기를 잇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서 자취로 사는 모양이 나와요. 여기 다 살면은 당연히 백이 좋죠. 또 요 단수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흙이 못 견딥니다. 그럼 결국은 패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패가 승부인 거죠. 이 패를 안 받고 이걸 빵 따내버려도 되긴 돼요. 이거 따내면 이쪽을 두고. 근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백이 약간은 좋습니다. 백이 약간 좋아요. 뭐 이것도 여기를 했다고 해서 백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약간 좋아요. 이쪽도 꽤 크거든요. 근데 실전은 탕혜신 구단이 마지막 차전술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 보고 이렇게 두니까 신진서 구단이 낼름 연결했죠. 연결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제 얼마 안 차이 나요. 근데 얼마 안 차이 나지만 약간 좋거든요. 여기서 백은 여기 연결하고 요도를 연결하고 흙이 한 점을 잡아서 이쪽을 지분을 내고자 하면은 여기 젖혀서 이렇게 끊자고 합니다. 끊자고 하면서 이 도를 연결하는 거죠. 자기 도를. 그러면 상변에서 흙도 살아야죠. 흙이 살 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를 밀어서 이 넉점을 잡으면 요거는
흑이 우세하긴 우세한데 한 집 반 정도 차이에요. 한 집 반. 아직 끝내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면 모르는 겁니다. 승부. 다음에 그건 여기를 먹는 게 제일 커요. 자, 이랬던 거를 여기를 먼저 젖혔죠. 수순이 다 빠지고 이걸 젖히니까 신진서구단이 여기를 올라오면서 승부가 확 기웁니다. 이제는 신진서구단이 확실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넉점이 잡혔거든요. 이쪽은 잡혀도 되는데 이 돌 넉점이 잡히면은 안 돼요. 여기 주변에 공부가 너무 많아서. 물론 백두역이 나오면 이 넉점을 끊어잡지만 이 넉점과 이 넉점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를 보고 그 중국의 그 커제 구단은 봐도 끝났네. 시아커, 아, 오늘 수업 끝났어. 아, 난 집에 갈래. 빠이빠이, 짜이짼. 그러고 가버렸어요. 끝났다 이거죠. 승부가 끝났다 이겁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에 봐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두면서 흑의 승률이 90%대로 치솟습니다. 왜냐? 여기 조금씩 방해를 하지만 이렇게 지켜 단수 쳐서 이렇게 지켜놓고 나니까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빵 따냄을 주고 이렇게만 잡아도 흑이 많이 이겼어요. 안 돼요 도무지. 그래서 탕유신 구단이 이제 바로 그걸 할 수 없고 가변을 이렇게 좀 깨러 왔는데 여기를 뒀더니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수가 안 나요. 여기를 이어주면 또 나가서 끊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어겨쳐놓고 여기까지 다 하고 이렇게 두면 얘 살기도 바빠요. 또 일로 두지 않고 이렇게 두면 당장 뭐 이렇게 단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간단히 여기도 안 됩니다. 수가 안 되니까 손을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둬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단수. 근데 뭐 신진서단 요한점은 아까부터 빵 따냄 줄 생각을 한 거니까 하고 이렇게 둡니다. 다 입고 나니까 이 돌과 이 돌의 수상전인데 수상전이 안 되죠. 더군다나 여기 패까지 섞여 있어요. 올 때 패 따내고 이런 걸 둬서 바둑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죠. 더군다나 이 흑돌이 이 백돌하고는 수상전에서 이겨 있는데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위아래가 끊겼잖아요. 이 흑백돌이요. 끊기니까 이 가운데 있는 백대마가 다 죽었어요. 얘는 아까 죽었고 얘는 맨 처음에 죽었고 얘는 그 두 번째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왕건이가 얘를 살리다가 같이 합동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집 차이가 한 70집 차이 나거든요. 범 죽고 69. 몇 집 차이가 나니까 탕유신 구단이 아무리 고래심줄이를 하더라도 돌을 안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탕유신 구단이 기권을 했어요. 탕유신 구단으로서는 좀 아쉽겠지만 사실 최근에 기세나 뭐 성적 뭐 고래 등지의 점수 차이 그 이해로 점수 차이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보면 신진서 구단이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신진서 구단은 우리나라 1위 세계 1위라는 자존심을 걸고 중국의 뭐 20여 등인 탕유이싱한테 지면은 아 이거는 내 개인의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인데 어떡할까 이런 큰 부담감 속에서 바둑을 뒀는데 다행히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26회 LGB 결승 2구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 양딩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결승 1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지종일관 불리했었는데 끝나기 직전 거의 뭐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자 결승선 한 10m 남겨놓고 넘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 스스로도 좀 운이 좀 좋았던 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졌던 판인데 운 좋게 이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양딩신 구단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판은 양딩신 구단이 거의 멘탈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바둑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흑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많이 보던 포석인데 예, 여기까지요. 요 수는 커제 구단이 즐겨 쓰는 수입니다. 원래 인공지능은 여기 한 칸 들어오는 요 정도나 요 정도 여기까지만 가라고 얘기하는데 커제 구단은 거의 여기까지 와요. 그렇다면 중국 기사들 사이에서는 요 한 칸 더 가는 수에 대한 무슨 연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기 더 왔으니까 내가 바짝 다가가서 여기 뭔가의 약점을 노리겠다 하고 신진서 구단이 바짝 다가섰고요. 그러니까 양딩신 구단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여기를 안 받으면 백이 여기 어디 쳐들어오면 여기 너무 열버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초반은 부드러운 흐름이고 여기서 껴붙였을 때 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빠지는 건 지금 잘 안 돼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거 기어야 되는데 기는 모습이 백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 빠지는 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넘겨주는 건데 이게 봉쇄가 좀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양진신 구단은 약간 손해지만 두텁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둬요. 어? 두텁게 둔다고 놓고 왜 빵따냄을 주냐? 이게 더 두터운 겁니다. 두텁기는 더 두터워요. 대신 집으로 손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거 단수 쳤다고 흑이 이거 아닐 거잖아요. 이거 너무 손해니까 흑이 손 빼고 다른 데 이렇게 두는데 요거 하나 따내는 게 선수라서 백 모양이 더 두터운 겁니다. 대신 집으로는 좀 손해예요. 자, 그리고 여기 쳐들어왔는데 이거 좀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있는 수입니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막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하변에 백지형도 좀 싸우면서 이렇게 두라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좌변 쪽으로 막고 2단 젖히는 거는 정석이 진행된 다음에 여기 밀고 올라오는 수가 아주 두터워서 하변의 흙 모양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흙이 약간 유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스타트는 흙이 좋아요. 게다가 다음에 백이 상변을 둔다면 이렇게 뛰어서 귀의 약점을 노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변 쪽으로 한 칸 벌렸거든요. 그랬더니 찔러놓고 여기를 받으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을 어디를 받으면 뭐 씌운다든가 아니면 들여다본다든가 하면서 얘를 압박하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뛰었는데 저치고 보니까 얘네들이 좀 열버졌죠. 그래서 지금 흙이 제법 좋아요. 양딩신 구단 여기가 두터우니까 여기 붙이면 무슨 수가 난다 싶겠지만 저치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수가 좋아서 원래는 흙이 여기서 꽤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끊었을 때 여기까지 다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붙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둬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끊으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쪽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쪽이 더 좋은데 실전은 이렇게 두면 밑으로 젖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흙이 이거 바로 따주지는 않아요. 수수니까.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있는 걸 두겠죠. 그리고 흙이 손을 뺐다고 백이 지금 익었다는 거는 발이 느려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흙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거를 약간 좋은 정도, 그냥 거의 5대5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 치고 나가고 여기 둔수가 실수라서 이제 백이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장면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치구성 이쪽 어디를 두는 게 더 좋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꽉 이어서 이쪽이 별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좋다고 해봐야 사실 0점 몇 집 차이라서 다른 바둑에선 다 5대5예요. 그리고 끊고 여기 뒀을 때 인공지능은 지금 이거 밀고 싸우는 게 정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여기를 늘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붙이게 되는데 늘고 같이 늘 때 젖혀서 이으면 잡아야죠. 이때 여기 이렇게 지켜놓으면 다음에 흙이 눌러도 요 돌이 혼자 곤마라는 겁니다. 백은 양쪽이 거의 다 살아있고 여기 곤마고 사실 이 흙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덜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쪽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인공지능 관점이고 사람은 여기 두면 거의 이거 봤죠. 예, 신진서 구단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둔 거고 양딩신 구단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 단수 친 수가 좀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늘었을 때 요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을 두는 거는 여기 나와서 이거 끊어버리면 이게 너무 커요. 이쪽도 약점도 없잖아요. 그게 요거 메워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따면 여기를 지켜야 되고 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흙이 걱정이 없죠. 중앙이 뻥 뚫으면서 연결됐기 때문에 흙이 꽤 좋습니다. 이건 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여기를 단수 쳤거든요. 원래 여기 단수에 이거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찔렀을 때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 주라는 거죠. 이거 주고 그냥 이렇게 받아 놓으면 이거 둘 때 이쪽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켜 놓으면 백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좋다고 해봐야 아주 조금 차이입니다. 거의 5대5에 가깝긴 한데 이렇게 두는 걸로 아까 조금 흙이 좋아질 뻔한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람이 요 버리는 걸 잘 못하죠. 요쪽 두 점이 꽤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고 살렸어요. 근데 결국은 살릴 수가 없는 게 여길 젖히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요걸 찌르니까 이거 살리려면 여길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히면 살릴 수 있나요? 잘못하다가는
이대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뒤늦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두고 끊으니까 요절이 다 죽어서.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까 이걸 받지 말고 버렸어야. 그래야 이제 요 찌를 때 이렇게 꼬부려두는 지분의 몇집 차이 나는 것만큼 백이 괜찮은 건데 지금은 크기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백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이 정도나 또는 뭐 이 정도. 약간 요, 아니면 좀 더우면 요 정도. 요 선에서 중앙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받아주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좋아지겠다는 건데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신진서보단 당연히 반발했고요. 푹 들어와서 승부수처럼 좀 불리하다고 보고 양진신구단이 강하게 둔 건데 요거 씌워서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이거 하나 선수하고 원래 따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어디를 보강을 한다든가 뛰어나온다든가 변을 둔다든가 하면은 흙이 좋은데 일단 요 들여다본 요거 하나는 괜찮고요. 요 들여다본 수가 약간 손해고요. 요게 들여다볼 이유가 없거든요. 백이 강해져서. 그리고 나서 여기 붙인 수도 조금 실수예요. 여긴 좀 인공지능 수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두던가 이쪽을 밀고 싸우던가 좀 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붙였거든요. 이게 사람이 많이 두는 수예요. 여기에서 사실 백이 이걸 받아주고 젖히고 이게 상형수법이잖아요. 사람을 왜 맨날 이렇게 두냐. 백이 이어주거든요. 이어주면 여기를 지켜서 요거는 흙이 많이 좋습니다. 백이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흙이 많이 좋은데 백이 이거를 단수 칠 때 안 받아주고 이런 거를 미리 해요. 그리고 그 이쪽을 패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패감으로 쓰면은 좀 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좋아지는 약간의 차이로 역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패싸움을 버틴다라는 게 사람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패가 없어서 무조건 이어주라는 게 그동안 사람의 고정관념이라 양딩신구단이 그걸 안 받아주고 여길 둬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 두고 여길 두니까 흙돌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흙이 실리는 다 챙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왕창 챙기고 여기만 그 다 연결해서 백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면 흙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걸 연결하니까 요거 두고요. 젖혀서 이을 때 원래는 여기나 여기를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 양등신분들이 한참 장고를 하더니 뜻밖으로 여기를 막습니다. 요 귀에 좀 뒷맛이 있잖아요. 여기 막히면 뒷맛이 생기거든요. 요걸 노리겠다는 건데 먼저 받아주기 전에 먼저 반격한 수가 좋아요. 끊을 때 단수 치고 여기를 찝으니까 여기를 있는 거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백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끊으니까 이거 이으면 이거 야 놓고 따기 엄청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고 단수칠 때 이렇게 따내는 건데 흙이 선수를 잡아서 딱 이어놓으니까 요쪽은 요 두 점을 잡으면 흙대마가 개운해졌고 위아래가 다 연결됐어요. 우상기도 여기 흙돌이 놓이면서 아무런 뒷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흙돌이 놓이면 여기 나중에 여기 돌려치는 게 있어서 여기 다 무가죠. 그러면 요돌이 움직이면 이 백대마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부터는 흙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자, 게다가 요거 두고 이거 선수했죠. 그리고 여기 오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얘가 움직여서 다 걸립니다. 근데 이쪽을 먼저 받았어요. 사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쪽을 뭐 좀 먼저 움직여도 백이 꽤 곤란할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으기 좋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리고 지금 이수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단점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 일단 이쪽부터 이득을 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둘 때 하변을 살았죠. 요 흑대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얘를 지금 보강하면서 이 흑돌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씌우고 이제 안 받을 수 없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붙였는데 사실 이 바둑에서 가장 신진서보다는 쉽게 이기는 길은 요거 끊었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수거든요. 원래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길 빠졌을 때가 문제예요. 가장 쉽게 이기는 길은 여기서 이거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 한 점 잡아야 되잖아요. 한 칸 뛰는 순간에 이 백돌이 걸렸죠. 이렇게 살아나와서 나오면 끊어서 AB 맞북이 아니냐. 그건 이대만 사는 데만 목표를 둔 거죠. 여길 나오면 흙은 이쪽으로 둬요. 연기를 살리면 이걸 빠져서 이 두 점을 잡습니다. 지금 흙이 집이 많은데 이대만은 살아있고 여기 두 점까지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사는 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다시 끊어져요. 얘네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여기를 이렇게 씌우면 백은 요거 하나 선수 어떻게 하고 요런 거를 붙여서 끊어갖고 요쪽으로 어떻게 좀 수를 내는 거로 어떻게 대만 살려보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살리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죽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진서 부단이 여기에서 장고라더니 최강수로 나옵니다. 이걸 단수치고 지키니까 이 흑돌은 연결됐는데 얘와 얘를 끊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끝내겠다. 잡고 끝내겠다로 나온 게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섯 집 정도 유리하고 지금 흑이 승률이 한 96, 97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승률이 70%, 75%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자, 백이 이렇게 오는데요. 이쪽에서 이 백돌이 깨고 살고 이 백돌도 살면 흑도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능수는 조금 그래요. 원래 이렇게 요거 빨리 응수를 물어보라는 건데 이걸 안 물어보고 여기 늘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붙였으면 백이 진짜 받기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이쪽 어디로 나오면 이쪽으로 뛰는 게 다 선수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살아나오면 이 가운데 갇혀있는 백대마가 거의 살 길이 없어요. 나오면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붙였으면은 백이 정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려면 이게 나오다가 이쪽이 다시 다친던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길 밀고 너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잡으러 갈 거야를 외쳤거든요. 근데 여기 받아버려요. 그리고 여길 두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양대신구단이 버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멘탈이 흔들렸는데 불리해지니까 에 어차피 졌는데 뭐 하고선 놓아버리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둑이 졌다 싶으니까 뭐 어차피 졌는데 뭐 일이 뭐 만방으로 지나 반집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최강으로 버티는데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요쪽이 아니라 이걸 다 잡으러 나서 거꾸로 가겠다. 그렇게 나와서 여길 둘 때 이거 두 점 살아가면 여기에 위험해 보이는데 이쪽을 지켜버리고 연결할 때 여기를 둬서 이 흑대마를 잡으러 오는 승부수를 날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둬서 여기를 확실하게 살려놔야 이쪽을 확실하게 살려놓고 여기 끊는 거 젖혀서 끊는 거를 좀 노려야 흑이 확실하게 아직은 유리합니다. 요건 아직 유리해요. 이쪽 어디 받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안 받다가는 흑이 여기 젖히는 순간에 이쪽이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뒀으면은 지금 신진서 부단이 또 유리한데 이걸 교환하더니 여기를 지켜서 이쪽과 이쪽을 다 잡으러 가겠다는데 이쪽은 사실 살아있어요. 한 점 잡은 거하고 아래 한 점 내는 게 맞보게 돼서 살아있어서 여기를 선수하고 따내고 상대 쓸 때 여기를 밀고 나가니까 이쪽의 연결고리가 좀 불확실. 또 이 흑대마도 아직 못 살았어요. 여기를 두고 나가고 여기 이을 때 여기까지 나오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깔끔하게 살면 흑이 여기만 다 깨져서 집으로 손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바둑이 위험해져요. 더군다나 여기 잡았던 두 점도 살아갔잖아요. 집으로 지금 흑이 앞서는 게 없어요. 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요걸 두고 여기 단수치고 이걸 뒀잖아요. 여기 받고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걸 두면 이쪽은 깔끔한데 이쪽을 왔을 때 이 흑대마가 살 수 있느냐. 살 수는 있다 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요쪽 꼬리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신진서 구단이 여길 둬서 이쪽을 지키고 여길 이으니까 역전입니다. 요도를 살릴 수밖에 없을 때 여기다 두니까 이 좌상기 흑대마가 못 살았어요. 이렇게 두고 이게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두고 원래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양단수예요. 이게 절묘하게 양단수예요. 양단수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가 꽉 차니까 흑이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신진서 부단이 최선의 수로 둔 게 요기 따내고 요거 하나 찔러놓고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패싸움이 되거든요. 패싸움을 할 때 패감을 큰 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 있고 여기까지 선수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더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건 2패밖에 못해요. 이거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자, 여기를 젖히고 여기 두고 이제 2패에 승부를 거는 거죠. 원래 요패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흑은 일단 여기 패감이 있긴 있는데 요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따내고. 근데 백은 이쪽에 패감이 많아요. 이 대마 잡자는 패감. 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있고요. 여기도 두 개가 나오고 또 여기도 붙이는 거 이쪽 잡자는 거 끼우는 거. 이게 있어서
패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백의의 승률이 80몇 퍼센트고 지금 인공지능은 백이 20집 이겼다고 나와요. 패를 크게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 패를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양딩신 구단이 이게 때 초읽기 상태였거든요. 40초 두 번 쓰고 세 번 남아있는데 세 번째 끼 2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요거 선수하더니 이걸 이어버려요. 패싸움을 안 하고 양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시 재역전 됐습니다. 천만 다행인데 다시 재역전 됐어요. 왜냐?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뒀는데 요거 선수에서 이 흑대마가 살면 이 상변 백대마도 지금 못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거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얘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지금 이겼죠. 그리고 이거 이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흑이 지금 이겨 있습니다. 어떻게 두면 간단하냐? 이거 단수치고요. 여기를 둬요. 그러면 이쪽을 살아야 되거든요. 요 백대만 못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요쪽을 이거는 백도 요쪽을 받아야 되죠. 요거 좀 못 살, 여기 빠지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거 두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살았죠. 너무 간단하게 살았어요. 백대마가. 이게 살면 이 가운데 있는 백대마는 못 살아요. 그럼 이게 싫으면 그러면 요거 살고 요거 할 때 백이 이쪽을 둔다. 이쪽을 둔다. 그럼 여길 빠져요.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면 살았거든요. 이 흑대마가. 그럼 백은 뭐 이쪽을 두면 이 패를 통해서 사는 게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이걸 둬서 이 백대마만 걸린 꽃놀이 패가 나오면 이것도 백이 못 이겨요. 그리고 흑은 뭐 꼭 패를 안 하고 좀 드로 이득 보는 것도 있죠. 이쪽도 괴롭히는 거 있고. 여기 또 받으면 여기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저거 패를 안 하고 여길 뒀을 때 이걸 안 살고 여길 뒀을 때 이걸 따내고 버티는 거 없나? 이게 잘 안 됩니다. 여길 잡으러 가고 이쪽을 두면 지금 이쪽 요거 두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고 이쪽 두면 이 흑대마도 못 살았지만 백대마도 못 살았는데 이 수상전은 백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긴다고 해도 여기 죄어 붙이는 게 상변에 백이 좀 집이 나야 되는데 이걸 죄어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흑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고 저거고 좀 흑이 이겨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 서로 살고 살면 흑이 이기는 집 차이는 줄죠. 조금밖에 못 이기는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흑은 이겨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는 바둑이 너무 복잡하니까 인공지능 승률이 막 춤을 춥니다. 흑이 이겼다 백이 이겼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정신을 못 차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잡으러 왔어요. 신진서 구단은 상대방이 나보다 초읽기가 조금 남았다. 신진서 구단은 그때 몇 초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둑은 아까 요 장면에서 바로 패를 들어왔어도 불리하다고 했지만 실전 심리상 내가 시간이 더 많으니까 바둑이 바둑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내가 좋을 리는 없지만 승부는 최소 5대5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읽기에 몰리면 사람은 인공지능처럼 정확하게 못 둡니다. 정확하게 못 두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잡으러 가서 여기서 2차 패를 하는데 이때는 패가 좀 상황이 달라요. 게다가 여기 패감 있고 쓰고 여기 패감 하는데 이게 좀 작은 패감을 썼는지 이때 한번 그래프가 출렁여요.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주면 흑이 불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패감을 쓰고 여기 받고 있고 이거 하고 여기 두고 이거는 받아야죠. 여기 패감을 쓰고 여기다 하는데 요걸 뒀을 때 이 패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이 이렇게 패를 따내는 순간에 요 백대만 다 죽었거든요. 이건 다 죽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맞보기로 이 흑대만 살아있어요. 그럼 백대만 다 죽어서 이게 몇 집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 흑대만인데 요쪽은 살 수 있지만 요쪽은 지금 뭐 아직 못 살았잖아요. 이게 다 죽으면 백이 이기죠. 이게 그냥 안 죽어요. 이쪽이 덩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얘는 죽어도 됩니다. 이쪽만 살면 돼요. 자, 여기 뒀을 때 잡으러 왔을 때 여기 찝으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냥 산 건 아니고 패로.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막으니까 받아줬죠. 여기를 안 두면 이 패를 면하려면 이쪽 패를 면하면 여길 둬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두면 여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보기로 한 집이죠. 그럼 여기만 둬도 살았겠죠? 여기 한 집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 집 맞보기.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빠졌고 요쪽 한 집 만나게 여기서 이제 다시 팹니다. 근데 팬데 팩감이 또 없어요. 자, 이 패에서 원래는 이렇게 받고 패싸움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뭐 이걸 따내면 이거 팩감 쓰고 따낼 때 요거 팩감 쓰고 이거 할 때 이거 받고 이거 따낼 때 여기 먹여치고 딸 때 이렇게 두면 요거는 받고 이거는 여기를 둬서 그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여기 안 두고 이걸 집어도 백이 괴롭죠. 요쪽은 좀 모양이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이 팩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뭐 이런 거를 둬야 되나 다시 살리자는 팩감이죠. 이쪽을. 근데 이거는 여기를 잇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으면 이 백대마는 어떻게 해요? 이 백대마. 또 여기는 이쪽을 두면 이쪽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걸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두면 다 죽었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여기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수상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수상전 자체가 지금 백이 유리하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신진서보다는 개가가 됐던 거로 보여요. 이때 여기에서 이거 다 살리고 다 잡으러 가는 다 살리는 얘도 살리고 얘도 살리는 패도 가능한데 이긴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따니까 요걸 집어서 요 단수 치고 결국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 집이 맞보기죠. 그리고 여기 한 칸 뜨면 여기가 또 한 집. 이 흑대마가 살았어요. 물론 이 흑대마는 못 살았는데 백이 한 번 더 둬야지 잡은 거잖아요. 더 잡으러 둬서 잡으러 오니까 여기 빠져서 요 대마가 살았습니다. 놓고 딱이 없어요. 여기다 흙이 둬도 여기 두고 찝으면 못 사는 게 있으니까 살아둔 건데 이걸로 흙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즉 이게 이만큼이 죽었지만 이걸 다 잡았잖아요. 여기는 원래 잡았던 거 그리고 이 흙대마 살고 지금은 한 반면 20집 13집 반 정도 신진서 구단이 이겼습니다. 아주 힘들게 신진서 구단이 이겼어요. 원래는 완승을 아주 스무스하게 이기는 건데 괜히 대마 잡으러 갔다가 역전 완전히 뭐 중간에 불리할 땐 20집까지 불리했으니까 대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천만다행히도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 구단 2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LG배 우승자 LG배에서 여러 번 우승한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 4번 이세돌 구단 2번 구리 구단 2번 거기에서 네 번째로 LG배를 두 번 이상 우승한 기사가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 이제 세계대회 우승 세 번째죠. LG배, 출남배, 이대회, 또다시 LG배. 이제 응시배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하는 대회가 있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커제의 8관을 넘어선 9관, 10관까지 계속 올라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본선 13구 신진서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신진서 구단이 허재 구단은 농심부에서 여태까지 두 번 둔 적이 없다. 즉 13국에 나왔을 때 이긴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뭐 최종 결승전에 나와서 14국에서 나온 거야. 당연히 두 번 둔 일이 없지만 13국에 나왔을 때는 다 졌다. 얘기를 한 건데 오늘이 그 13국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시죠. 돌을 가렸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100이에요. 그래서 이바도 해설을 라이브 할 때 돌 가리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허재 구단은 흑 잡았을 때의 흑재와 백 잡았을 때의 백재가 너무 달라요. 백 잡았을 때의 백재는 정말 무서운 세계 초일류 기사인데 흑 잡았을 때의 허재는 그냥 뭐 잘 두는 정도. 네, 그런 거라서 물론 중국에선 더하죠. 중국은 덤이 7집 반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덤이 6집 반일 때도 그 흑과 백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는 기사인데 신진서가 백이고 흑이 커제라서 아 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아기에서 이런 정석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두 기사가 거의 노타임으로 듭니다. 중국 해설장인 탕웨이신 구단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예, 좌하기도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걸치고 여기 두고 밀 때 여기 한 칸 뛰는 데까지 이게 100에 36수인데요. 여기까지 신진서 구단이 쓴 사용 시간이 33초인가를 썼어요. 33초인가? 그리고 한 수에 그 흑백 교대로 두는 거니까 한 수에 평균적으로 한 2초 썼습니다. 2초. 다
다 노타임으로 뒀다는 얘기죠. 커제도 장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커제도 여기까지 한 3, 4분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빨리 두니까 커제가 한번 숨을 돌리더니 한참 생각을 해요. 그래봐야 한 4분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4분에서 5분 정도 생각하더니 여기 한 칸 떴는데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 원래 인공지능은 100%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흙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들여다보고요. 100이 이을 때 예, 위로 오고 그러면 이렇게 한 칸, 요 자리. 흙의 소목의 두 칸 높은 구침일 때는 다가서는 수가 항상 좋은 자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두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지서 부장이 거길 안 두고 잠깐 한 1분 30초 정도 처음 여태까지 노타임으로 두다가 처음으로 여기다 붙였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인공지능은요. 정말로 요 자리만 정수다. 이수를 빼놓고는 정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한 칸 뛰고 이을 때 역시 여기를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는 있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날짜를 씌우고 한 칸 뛰어 도망가면 요거 하나 빠져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를 씌워서 공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흙이 이 바둑에서 유일하게 승률 50%를 넘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승률 50.5%, 0.5%. 집으로는 빵집 우세합니다. 하나도 우세한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나 싶으시죠? 이 이후에는 한 번도 흑이 승률 50% 근처에도 못 옵니다. 여기서부터 신지서 부단이 그냥 쭉 밀어붙여요. 커제 구단한테 단 한 번도 찬스가 안 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받았는데 이게 커제 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붙였을 때 커제 구단은 실리를 좋아하니까 아래로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해설을 하기가 무섭게 라이브에서 커제가 여기다 뒀고요. 단수치고 호구쳐서 이 넉점이 거의 잡혔죠. 원래는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여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크다고. 근데 커제 구단은 이렇게 단수쳐서 아낌없이 버립니다. 버리고 실리로 돌아선다. 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지서 구단도 잡아두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랬으면 한 70, 한 몇 퍼센트 승률로 한 두 집 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빼고 여기 갔죠. 지금 약간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커제 구단이 전혀 추격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붙이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수가 있나 그랬는데 갑자기 여길 빠져서 뭐 충머리로 요구한 기든 뭐가 있나 그랬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니까 맞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진짜 아무런 뭐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뭐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흙이 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흙은 최선은 여기 어깨 짚는 수라고 해요. 올라오면 맞고 또 올라오면은 여기를 꼬부리고요. 백도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우변을 지키면 이렇게 이 석점을 제압하는 건데 백은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젖혀있는 것도 선수거든요. 그걸 남겨놓고 이 정도 좌변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백이 거의 3집 가까이 2.9집이라 그러니까 거의 3집 가까이 좋다. 승률은 77-23. 백이 그만큼 우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면이 있죠. 이 석점을 그냥 버렸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체를 보시면 여기 우변의 백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이 흑돌 넉점이 도망가다 보면 여기가 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이 많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흑의 최선이에요. 최선이 이거니까 차선은 좀 더 나쁘겠죠. 예, 차선은 여기 아니고요. 한 칸 차이가 있는데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두면 백이 올라서고요. 이 붙이고 젖히고 여기 끊는 건데 다 받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둬도 다 받아주는데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요건 3.1집 차이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죠. 0.2집 정도. 흑의 승률 한 24.5% 정도 됩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승률은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던가 했어야 되는데 위로 왔잖아요. 사실 여기가 신진서 부단이 찬스예요. 여기서는 그냥 단수치고 지키면 좀 더 좋습니다. 집 차이가 조금 더 벌릴 수 있어요. 이 석점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버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쳐들어가서 얘네 괴롭히면서 공격하면 백이 세 집 반 정도 가까이 그 정도 좋아요. 단이 정확하게 되는 인공지능이나 둘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거 잘 못 버립니다.
여기다 둔 수는 가장 사람다운 수고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고요. 여기서도 원래 인공지능은 이게 건너붙이는 수가 더 좋다 그러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죠. 예, 이렇게 둡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여기 껴붙인 수가 결과론적으로 패착입니다. 이 수가 패착이에요. 이대로 더 나빠지니까 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자리는요, 일단 요 넉점을 살리는 게 좋았습니다. 요거 살리면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배는 여기 지켜야 되는데 요거 하나 선수하고 요렇게 둬서 이게 한 2.6집 정도 차이에요. 차이가 좀 줄었죠. 그리고 흑의 승률이 한 26%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리하지만 길게 가는 거예요. 사람 바둑에선 초반에는 특히 아주 초반에는 8대2가 안 됐을 때는 좀 불리하더라도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두면 됩니다. 퍼제구단 아마 이렇게 뒀으면 불리하다는 느낌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걸 안 했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바로 다짜고짜 끊는 거예요. 끊는 수도 괜찮아요. 그러면 백은 요거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이렇게 둬서 요거는 버리지만 그 다음에 대충 한 이 정도 둬서 여기 중앙을 키우면 이건 아직 중앙 바둑이니까 백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한 그 정도 비슷한 정도 차이입니다. 한 3.2집 그 정도. 그런데 백도 충분히 여기만 잘 깨면 이기니까 물론 흑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백이 아직은 많이 우세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흑으로서는 실전보다는 많이 나아요. 여기 끊는 걸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걸 안 해주고 여기 뒀는데 이거 이런 수를 흔히 하수의 껴붙임이라고 하거든요. 끊는 수를 스스로 없앴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좋으려면 이 장면에서 백이 딱 젖혔어야 돼요. 젖혔으면 한 5집 반 좋았습니다. 5집 반 많이 좋죠. 이렇게 젖히면 여기 끊어도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 밀면 이쪽이 약하니까 물론 이제 이거 도망갈 수는 있는데 이거 단수 하나 치고 입구자 두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씌워서 여기를 공격하는 건데 끊어도 이렇게 받아 놓으면 수가 안 납니다. 요거랑 요돌이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둬서 이걸 뭐 먹여쳐서 비겼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적점이 잡히면 도로 잡힙니다. 여기 또 패맛도 있으니까 이건 뭐 크게 이런 걸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좋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전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뒀으면 백이 5집 반 정도 좋은 건데 날짜로 오는 바람에 이 젖힘을 허용해서 조금 차이가 줄었어요. 다시 한 3집 반 정도로 차이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3집은 좋잖아요. 최소한 3집에서 3집 반 정도는 좋은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불리하니까 조금 폼을 더 키워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 두고 삭감을 가면서 이 바둑 유일한 승부처 같은 게 나왔습니다. 원래 백은 여기보다는 인공지능이기는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여길 좀 압박하면서 좀 깨러 오던가 하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실전 이수도 괜찮은 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붙이고 원래는 그냥 한 칸 뛰라는 건데 이걸로도 백이 충분히 좋다고 젖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제가 잠시 고민을 합니다. 지금 형세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럼 추격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여기서 유리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둘까? 원래 인공지능이 말하는 정수는 요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고 그러면 백도 요거 하나 하고요. 이렇게 붙이는데 늘고 이렇게 두는 거로 이게 그나마 승률이 약간 있어요. 네 집 정도 불리한데 두 자릿수 승률은 됩니다. 흑도요. 근데 실전에서 는 이렇게도 안 뒀고요. 커제구단이 보기도 이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나왔는데 사실은 커제의 승부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악수입니다. 이게 맞고요. 끊을 때 원래는 이거 그냥 잡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단수치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패를 해도 사실 이게 빵빵 따내는 게 너무 커서 그건 패감도 없어요. 근데 뭐 이쪽이 패감 같은 게 좀 신경 쓰인다 싶으면 늘어도 돼요. 잡으면 이렇게 끝내기를 해도 한 6집 이상 백이 좋아요. 그럼 반면 승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많이 이길 수 있는 찬스에서 신진서보다는 뭔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후퇴를 해요. 그리고 여기 끊고 붙였는데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아니면 여기를 늘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보는 상향 수법인데 이런 식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후퇴를 하니까 여기 젖히고 여기서부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늘었지만 호구를 두니까 여기가 다 깨질 것 같은 모양이에요. 이 두 점이 이 백석점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단수쳐서 잡고 한 칸 뜨니까 사실상 지금 이때부터는 백의 승률이 95%대에 접어들었고 집 차이는 반면 승부. 정선이면 딱 어울리는 그 정도 치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화재가 좀 뭔가 좀 도발을 해야 되는데 도발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참았어요. 참고 신지서 좀 경솔하게 두면 뭘 해보겠다 하는 건데 아 신지서 오늘 정말 잘 됩니다. 경솔한 수가 없어요. 자 흐뭇할 정도로 편하게 둬서 이깁니다. 여기서 이수를 둔 수가 이걸 왜 움직이지 좀 경솔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커제가 여기 이거 블루스팟이거든요. 이때 여기 미는 거 보고 아 안전하게 끝내려고 희생타 작전을 하겠다는 거구나. 잡으면 이걸 버리고 두겠다. 이렇게 두면 이쪽 버리고 이쪽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면서 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제도 이거를 잡지를 못하고 이거 선수하더니 이렇게 밀어서 바꿔치기를 시도하는데 바꿔치기를 해봐요. 이 두 점 먹는 바꿔치기로는 집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점 먹고 백이 다 살아버리니까 여기도 납작해졌고 그리고 여기 지켜서 바둑이 거의 끝물로 갑니다.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여기서 커제 구단 진짜 마지막 승부수로 요거라도 한번 붙여서 어떻게 한번 비벼라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막아서 너무 편하게 진짜 신지서 구단이 이렇게 편하게 커제한테 이겨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편하게 둡니다. 자 흑의 유일한 희망은요 요 백대마를 잡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왔을 때 요걸 따면서 요쪽을 두텁게 해서 좀 뭔가 요런 데 노리면서 뭘 해보자 했더니 여길 젖혀버립니다. 가장 알기 쉽게 연결을 다 해요. 이쪽이 연결되니까 그나마 흑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바둑이에요. 근데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이 주장이라 팀이 자기가 던지면은 팀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못 던지는 거지. 이게 개인전이었으면 진작에 던졌을 겁니다. 뭐 신지서 구단도 많이 이겼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끝내기 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끝내기 하고 있는데 반면 승부예요 지금. 뭐 이런 끝내기들 뭐 다 큰 게 없습니다. 다 받아주고 여기까지 두니까 지금 끝까지 개갈했으면 아마 딱 반면 비구로 6집반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근데 커제 구단도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돌을 걷었습니다. 신지서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뭐 이긴 적도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긴 적이 있나. 제가 해설하면서 커제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게 유일한 이름, 그 위험이었지, 이 바둑은 돌을 가리고 난 다음에, 바둑 내용으로 보면, 신지서 구단이 한 번도 위험한 적 없이 그냥 그대로 끝까지 완승하고 끝난 바둑이에요. 이런 거는 상대와 커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도 신지서 구단이 이렇게 이긴 적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커제 입장에서 무기력한 한 판. 커제 구단이 이 바둑 지고 만약 울면은 중국 팬들이, 야, 그렇게 지고서 모르냐, 뚝! 하고 혼났을 것 같습니다. 예, 완벽해진 신진서의 대활약.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